안녕하십니까. 예술과 노동 다시 보기 심포지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더 떨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 큰일 났다. 열심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국제대한영상 페스티벌 대표님이신 김장연호 선생님 모시고 이 포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장연호 선생님은 대한영상 페스티벌을 21년 동안 운영을 해오신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아이공의 대표님이신 것은 아마 많은 분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분한테는 특히나 예술과 노동이라는 것이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재작년에도 마을가게 미술관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을 하시면서 예술가들이 어떻게 하면은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 그 인터넷에서 유통과 소통 채널을 더 만드는데 고민을 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김장연호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21회 서울국제대한영상예술페스티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장연으로 갑니다. 올해는 항상 이제 대표로 제가 소개가 됐었다가 올해는 세 분의 공동조직위원장님의 이제 새로 계시게 돼가지고 사실 제가 개회사를 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좀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듣기도 하고 예술과 노동이라는 주제를 되게 오랫동안 또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월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개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공동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좀 작은 토론회를 열었었어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대한영상 작가들의 창작 환경을 위한 토론회, 작업 후에 어떻게 살아라는 제목의 작은 토론회였습니다. 올해 주제인 예술과 노동은 어떻게 보면 이 포럼에서부터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예술과 돈이 되지 않는 예술 사이에서 예술로 인한 많은 고민을 하죠. 특히 이제 순수 예술이나 기초 예술로서의 예술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추구하는 대한 예술이나 이런 대한 영상 예술을 작업하는 그런 작가분들에겐 쉽게 말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돈이 되지 않는 예술의 유형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한 영상 예술은 기초 연구와 같이 정책적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고, 가사 돌봄 노동처럼 무임금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을 기점을 삼아서 예술과 노동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과학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쁩니다.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대신해서 바쁜 일정 속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할 텐데요. 간단하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어떤 예술과 노동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 세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최인희 선생님은 미술이 아닌 영화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비교해 주실 것이고, 정윤희 선생님은 특히 노동연대, 노조나 문화 관련 연대 쪽에서의 입장, 그러한 시각에서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인가를 진단해 주시는 그런 발표가 될 것이고요. 이광석 선생님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백신을 얼마 전에 맞으셨는데 심장 쪽이 별로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발표는 못하지만 발표를 제가 대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토론도
어느 한계 제한적이지만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이건 선생님이 맡아준 부분은 이제 예술과 노동 관련해서 미래에 어떤 것이 있을까를 예측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이그 질의가 저희 발표가 끝난 다음에 바로 각각 질의가 되기보다는 한꺼번에 질의와 토론 시간을 한꺼번에 몰아서 뒤에 1시간 정도를 할애를 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반드시 그 발제자만 그 대답을 할 필요도 없고 그더 발제자를 도와서 아니면은 이어 반론되는 토론도 같이 나오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꺼번에 몰았습니다. 그랬고요.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 저기 채팅창에 계시는 선생님들, 저희 발표 보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적어주세요. 저희 그 네마크 쪽에서 아예 그 채팅창에 있는 질문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해서 토론 시간에 같이 가능한 모든 질문을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안에서 교통 정리를 하면서 질문을 해야만 하면 선택을 해서 참가하시는 선생님들도 같이 여기에 관객으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도 여기에 질문이 바로 만들어 질문과 답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줌에선 지금 많은 분이 오셨어요. 39명이면은 많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지금 녹화가 되고 있고, 그거가 곧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료집도 제가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집이 될 테니까 저희가 오늘 발표한 내용도 곧 바로 텍스트로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공미영 선생님이 그 네마프에서 일해주시는 사무국 선생님인데, 20분이 제가 넘기려고 하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20분 지났다고. 그러면은 제가 후다 정리 끝곧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차례라서 그러면은 사회에서 바로 곧바로 다음 재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를 하고 발제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10년 동안 이어온 많은 논의들, 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용어가 너무 많다. 그것이 논의 자체가 너무 길었던 것도 있고, 용어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혼란스러운 거, 정말로 정작 핵심적인 사안이 뭘까? 그 핵심적인 그 딜레마는 뭐였을까를 흐리게 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어들, 예술인은 옛날 칭하는 단어들도 뭐 예술인, 예술가, 미술 노동자, 예술 노동자 많고, 보상에 대한 용어도 많은데요. 그 단어 하나만 본다고 해서 각자의 입장이 직관적으로 읽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거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연대기적으로 볼 텐데요. 일단 용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많은데 두개 정도는 구분을 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작가비와 사례비는 사실 국가가 구분하는 용어들인데요. 작가비는 참여한 것 자체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사례비는 인건비로로 간 법법어 법적으로는 인건비로 카테고라이즈가 되는 거라는 그 차이는 알고 있는 거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의 제목이 용어 정리인데 사실은 용어 정리는 사실 요 두 단어밖에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용어 정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입장 정리 이라는 말이 제목이 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그 예술계가 보았 그
취했던 입장들의 정작은 뭐였을까? 정부의 입장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저는 제가 요즘에 사회학에 관심이 많은데, 사회적 체계 이론에서 시점에 보면서 보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키워드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철학이나 어떤 사회학이나 사회 이론이나 뭐 미학이나 그것도 다들 각자 입장이 다를 테지만, 사회적 체계 이론으로 봤을 때에는 인지라는 측면과 시간이라는 측면을 더할수 있다라는 게 이 이론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발표의 맨 마지막 끝에는 일종의 대안이라고 할까요? 제가 본 분석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를 부족하지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이야기는 최고의 시의 사망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가난하다는 것이 더 이상 로맨틱한 이야기도 아니고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제 누군가가 죽을 수가 있다.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직업을 가진 사람인 방송 작가인데도 그래도 굶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2년 예술이 노동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예술가들이 총파업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 같은 해 미생모라는 단체가 결성이 되었는데요. 이분들의 성과라고 한다면은 정부에 예술인 그 상상력의 밥을 보상을 하라는 정책 설립을 요구를 한 지점이 아닐까. 그러한 정책 설립을 하도록 요구한 그걸 시작 정부에게 일을 시작하게 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고운 작가의 죽음이 가장 컸기도 했고 같은 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뭐, 단지 미생문화 소설 유니온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분들이 다 대표를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상상력의 밥을 주장하는 입장과 전통적인 예술관을 가진 분들의 입장이 예술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살짝 다르면서도 같은 입장을 가진 것이 지난 10년에서 가장 제게는 두드러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상력의 밥을 요구하는 측은 측 중에서 특히 예술인 소셜 유니온은 특히 급진적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예술인뿐만이 아니라 창작하는 사람, 실연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연기자와 음악가, 플레이어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예술가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예술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예술을 할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내 이름이 유니온이라는 것을 내걸었기도 했고, 그리고 노동이라는 단어는 어쩔 수 없이 경제라는 시점에서 볼 수가 밖에 없는데, 없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본주의 경제 이론에서는 사회적 총노동이라는 것, 사회적으로 경제 사이클에서 생산이 된다는, 재화가 생산이 된다는 것을 추상적인 어떤 노동력, 로 간주를 한다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공장 노동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일을 하는 절차가 미리 조직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의 밥을 이라는 이그어 입장이 입장은 누구나 이 미리 조직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예술의 노동을 간주를 하고 그것이 팔려야 되는 임노동이라고 한다면 누구나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합성이 있기는 한데, 근데 다만 숙련된 재능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 누가 더 숙련되어 있는 상태고 누가 덜 숙련된 상태라는 것을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측면이 있다라는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 조건을 또 하나 덧붙이십니다. 그거는 일종의 그 노동자 안에서도 예술 노동자 안에서도 등급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예술은 노동이 아니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측면들과 사실 같은 얘기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술관을 가지신 분들, 예술은 노동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예술인 복지법이 운영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는 반론을 제기하셨었는데요. 문제를 제기하셨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신 거는 당신들은 가난해서 돈을 받고 싶은 게 아니다. 자신들은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받고 싶어서 그걸로 돈을 받아야 된다. 근데 왜 내가 가난하다는 거를 왜 복지재단에다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하시는 거가 나는 예술인이지만 생활 예술인, 예전에 미술 동호회에서 전시 몇번 했다고 저 사람들도 예술인이라고 인정되어야 되느냐? 우리 그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상력의 밥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전통적 예술관을 가지신 분들이나 다 등급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술이 정말로 등급을 결정하는 게 가능한 거 맞느냐? 를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술이 도대체 뭐길래? 저는 그래서 칸트로 다시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칸트가 얘기를 한 거는 뭐 상상과 이해의 자유유희라는 사실 그이 말도 되게 어렵고 이해가 저도 잘안안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예술 그중에서도 순수 예술의 조건을 칸트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오브제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런 기술자 같은 작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통감이 있어서 그 어떤 미학적 취향이 사회적인 합의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면 그거는 미학적인 어떤 결과물이 될수 있다. 그렇지만 순수 예술이라면 그와 동시에 인지가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했던 상상과 이해의 자유유희 이 상태에서 예술 오브젝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현대의 문법으로 이해를 하려면 저는 아마 뇌과학을 대입을 하는 것도 현대적으로 칸트를 해석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1단계 의식이 있고 정동이 있고, 그 다음에 1단계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고도 의식. 세 개의 단계로 나눕니다. 고도 의식은 이성의 문제라서 공통감이나 아니면 이성, 그 언어로서 소통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상상과 이해의 자유유희라면, 그거는 1단계 영역과 정동 부분이 어떻게든 작품의 결과물에서 제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뇌과학은 이해를 분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다시 이 다른 철학자들, 사회학자들의 얘기를 하면은 공통된 거는 이성의 언어가 예술이 적어도 순수 예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베냐민이니 바디우니 랑시에르니 최근에 가장 최근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우리가 사랑했던 철학자들이고 사상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술의 가치를 둔 이유는 다들 이성의 언어가 아니라 상상적인 영역. 예를 들면 베냐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지배적인 인식이 초과되어야지만 한다. 바디우도 의미 바깥의 영역인 다다를 수 있도록 사람 잘못 말하기를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랑시에르도 결정 불가능성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루만의 경우는 이 루만이 사회체계 이론을 제가 적용하려는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인지를
인지의 영역을 직접적으로 창조를 해서 예술의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의식은 하는데 텍스트의 행간같이 우리가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던 부분을 시각이나 청각, 감각적인 것을 활용을 해서 어떤 예술 작품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아서 그 내용을 사회 안에서 소통이 되는 것이 예술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간이라는 것을 이것이 애초에 언어로 얘기를 할수 없었던 우리의 지배 인식을 초과해야지만 예술이라는 고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예술이란 게 그렇다면은 등급을 나누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무의식의 등급을 나누고 누구는 돈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어쩌면 예술 체계가 주장했던 딜레마는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김홍석 선생님이 2014년에 플라토에서 나쁜 미술, 좋은 노동. 좋은 노동, 나쁜 미술. 아이고, 제목을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 청소부를 고용을 해서 이런 추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노동자도 예술이 완료되는 어떤 절차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아, 벌써 20분이 다 됐다고 합니다. 자,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이 돼야 된다 하는데 이분은 청소부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 동등하게 예술이 만들어가지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된다면 10만 원이 적당한 가격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그러면 했던 활동을 빨리빨리 너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고은이 사망을 했고 예술인 복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작가 보수 지급 제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창작 대가 기준 산식을 만들었으며, 이제 최근에 22년에는 예술인 고용 보험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정부가 최고은 씨의 사망에 대응을 한 거는 예술인이 예술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증해주기, 그것을 생존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예술인을 만든 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최고은 씨가 보편적 복지에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에 포함이 됐었다면은 그분이 애초에 죽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은 씨가 어떤 액션을 취하도록 유발을 한 지점은 정부가 실패한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실패는 보편적 복지의 수혜를 받는 사람의 숫자를 보편적으로 넓히는 게 아니라 굳이 예술인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술이 무엇인가도 10년이 지나도 지금 제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될 만큼 무의식에 대한 어떤 상상의 영역인데 그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제도가 복지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한 원성을 산 거는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산식을 만든다든지 고용보험을 해라라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다라는 것은 전 국민이 보편적인 복지 포섭에 대해 아직도 못하지만 너희들이 경제라는 영역에서 포섭이 될 수가 있다면 돈을 줄 수가 있어. 여러분 말이 좀 키시가 안 맞나요? 어쨌든 예술인의 하는 활동 중에서서 그것이 경제라고 번역이 될수 있으면 돈을 줄수 있다 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되는 보편 복지의 폭을 조금이라도 넓히는
는 활동을 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정부는 이것저것 다 했지만 매 애초에 맨 처음부터 복지 이 대상의 확산만 한 것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그대로 유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 체계의 내적 논리가 그대로 있었고 그것을 그 내적 논리를 따르기만 했을 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예술 체계도 자신의 논리만 계속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2015년에는 자살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10년이나 그 예술에 대한 보수를 주지 못한 걸까요? 왜 청문회가 되었을 때는 왜 인지도 높은 작가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왜 청년 작가보다 우리는 들밭이랑 왜 똑같이 받아야 되냐, 인지도에 따라서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고용보험이 되었을 때 거기에 그리고 사례비를 주어야 된다라는 고시가 되었을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는지 아십니까? 전시를 줄이란 말이냐, 큐레이터의 위상을 해쳐서도 안 된다, 큐레이터가 얼마나 불쌍해지겠냐,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왜 도덕적으로 최고원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 돈을 사례비를 주어야 되는데 자신의 예산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왜 굳이 큐레이터의 따르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른다기보다도 그런 것을 주장했을 때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술관만 살아남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술관이 살아남으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존이 되는 거는 미술관, 영어로는 아트 인스티튜션인 거고 그것의 또 다른 말은 예술계이자 예술 제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술이를 등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던 거는 예술의 인스티튜션이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 자체를 자신만의 내적 논리를 바꿀 생각이 없었구나. 그게 도덕보다 더 중요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체제에 자신이 소속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체제를 통해서 칸트가 말하는 어떤 천재의 위상, 그리고 요즘 글쎄요, 좀, 아닌 말로 스타 작가가 될수 있는 그 구조 자체가 변하는 능력, 그 구조 자체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는 교수님의 말씀을 하늘같이 따르면, 그리고 조교가 되면, 다시 교수가 되거나, 어떤 전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체제가 이전에는 있었지만, 지금도 조금 있지만, 그런 체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예술은 예술 나름대로 자신의 기본적인 체제를 바꾸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인지가, 우리의 지식을 옛날에 정말 선사시대부터 아니면은 유아 때부터 차곡차곡 지식을 축약하고 그것을 카테고라이즈하는 진화의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알매나무라는 걸 나중에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정말 죄송한데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지식 체계라는 거는 예술이란 게 커다란 가지고 법이란 게 다들 각자 책그 가지가 커다란 가지가 이미 나눠져 있는 상태라서 예술이 노동이라고 말을 한다고 일로 경제로 넘어가지 않아요. 작품 판매라든가 미술 시장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연동될 뿐이지 판매라는 활동 자체는 경제의 시스템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술계가 갑자기 경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거는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진화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노동, 미술 작품을 할 때는 우리가 예술, 순수 예술 같지만 어떤 때에는 미술 안에서 도슨트를 하기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안드레아 프레이저는 예술가는 서비스 활동을 하기도 한다 합니다. 그것이 보상을 받는다면 어쩌면 최소한도의 돈을 벌어서 계속해서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어떤 펀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마지막으로 예술가도 미술 시장 안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면 누구나가 기본소득을 받듯이 예술 어떤 활동에 참여를 했다면 예술 시장 안에서 기본소득 같은 차원에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가비, 죄송합니다. 작가비가 어느 정도 그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 할애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발제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하고요. 최인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최인희 선생님은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술계 저의 발표가 미술계에 어쩌면 국한된다면 영화계에서는 어땠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귀중한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발표해 주십시오. 화면 공유할 테니까 지금껏 내려주시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는 거 맞죠? 아까. 네. 네, 저는 충남대학교 사회학과의 교수로 있는 최인이라고 하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신현진 선생님이 하도 제 글을 읽었다며 인상적이라며 발표를 하라고 처음에 꼬시셔서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후회를 함과 더불어 제가 뭐 예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미술은 완전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또 이게 지금 대한 영상 예술은 제가 진짜 뭔지도 더 모르는 상태에서 막 후회를 하면서 일단 제가 싱글이 있어서 발표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원래 그 원고를 드린 거는 이제 신현진 선생님이 제가 전국 영화산업 노조가 만들어질 때 그분들을 인터뷰해서 쓴 글이 10년 전에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발표하는 데에는 그 사례를 집어넣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뒤에 그 문화예술 갑자기 노동연대라는 그 그룹에서 그 당시에 그 고용보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제 만들고 막 하는 그게 2018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들을 또 다시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영화노조에 계신 분도 이미 다 참여를 하고 계시는 연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인터뷰하면서 다시 예술하고 노동에 대해서 그때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계기가 있어서 이번에 발표는 약간 그 부분을 좀더 넣었어요. 그래서 영화도 영화지만, 그래서 원래 드린 글의 기조가 변한 건 아니고요. 내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점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내려가지? 그래서 목차는 노동과 고용, 그다음에 예술과 노동, 뭐 예술가의 노동자성 인식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건데요. 제가 노동과 고용이라는 걸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앞에서 신현진 선생님 열심히 설명하실 때 보니까 예술하고 노동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아까 사회 체계의 이론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루만 책을 읽은 적이 없고요. 루만 너무 어려워서 본 적이 없고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되게 루만을 인용을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인 이야기도 있고 사회 체계 뭐 사회 이론에서의 예술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노동이 뭔지에 대해서 좀
특히 예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산업노동사회학이 제 전공인데요.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노동에 대해서 설명할 때늘 하는 게 마르크스가 얘기한 노동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노동은 인간의 창조적, 모든 창조적 활동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노동 소외론을 이야기하기 위해 사실은 이 철학적 개념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생각해서 하는 모든 활동은 다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더 모든 걸 생각하실 때 허용적이고 접근이 좀 쉽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자꾸 노동이라 그러면 뭔가 조금 사회에서 뭐안 좋, 뭐라 그러나 좀 약간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의 기본은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의 변질 때문이에요. 뭐 제가 마르크스 강의를 여기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파는 노동이 등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의 본질이 퇴색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오는 게 노동을 팔려면 우리가 고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고용된 노동자한테만 자격을 부여해요. 그래서 복지도 고용된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정당한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으로 깔리게 되고 거기에 이제 또 신자유주의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더더군다나 이게 좀더 강화가 되는 과정들이 생기는 거죠. 고용된 노동에도 아까 말씀하신 뭐 등급이 생기기 시작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이런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건데 특히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고용에 기반해서 모든 노동 관련 법제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고용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 그거는 마르크스 의미에서 보면 노동을 하는 거고,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하는 사람들, 프리랜서나 아니면 뭐 단기 프로젝트 종사하는 분들, 대부분의 창작 노동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가지 않게 되는, 그 다음에 모여서 무슨 그 자신들의 이해대변을 할수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다양한 장애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하고 고용을 같이 생각하는 이 기본적인 틀을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노동들이 요새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등장하고 나서는 뭐 더더욱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예술가의 노동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같이 엮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연구하는 사례에서 보면 예술가들이 노동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는 거는 사실은 철학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불안정한 수익 구조랑 열악한 창작 환경이랑 그다음에 문화예술계 안에 존재하는 그런 위계적인 어떤 불합리한 구조들 그런 거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노동을 보면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논문 쓰려고 찾은 거에서 유럽에서는 예술인 노동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걸 찾아봤더니 비전형적인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곱 가지의 그 지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이 일반적인 노동하고 좀 다른 게 노동 지위와 성과 평가 방식하고 재원 마련 방식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에. 그래서 이세 가지가 걸려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의 고용과 관련된 복지를 수혜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형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비전형성의 요소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이제 노동자로 규정하는 그 예술가를 노동자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계로 우리나라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술에 대한 기존 관념과 노동지위의 특수성은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노동자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한국의 경우에 이제 11년에 아까 만들어진 그 예술인 복지법 같은 경우에 이 노동자성 의제가 포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복지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으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니네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증명을 해라. 계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이런 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가의 노동자성 인식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사례가 이제 영화산업노조 사례와 문화예술노동연대 두개 사례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여기서 그때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창작 활동을 노동이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는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창작 활동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조각과 구분주 시설을 뭐 다 아실 테니까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예술이 사회적 노동이다라는 주장이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경제적 지위에서의 낮은 소득이나 사회보험 혜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2011년에 복지법 만들어진 이후에 예술인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통계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누가 포함됐는지가, 아, 그 저에게 질문해 주신 토론문에 있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저도 그 제가 한 조사가 아니고 기관에서 한 조사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람들, 그 다음에 협회에 등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제 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뭐 그게 얼마나 객관성이 있는 조사인지를 제가 그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그 실태에서 봤을 때는 이제 소득 수준이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다른 여타 산업들에 비해서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 혜택 굉장히 적게 받고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계 내부의 모순적 구조 때문에 왜 내가 이게 노동자지 무슨 예술이 있냐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냐, 그 자기 비하는 아니고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왜 하여튼 그렇게 각성하게 되는 인지적인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의 이제 도제 시스템, 아까 이제 뭐 미술계 도제 시스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도제 시스템 하에서 그 막 팀별로 통계학 하면서 예를 들어 돈을 받으면 팀장이 50% 가져가고 나머지 50%를 중에 두 번째인 사람이 25%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중에 또 몇 프로 가져가서 거의 맨 밑에 있는 막내는 6개월간 영화 찍으면서 나이키 운동화 하나 받고 그 영화를 마무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무슨 그냥 뭐 일종의 농담같이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게 그 문화로 이제 관철이,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젊은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감독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촬영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나눠 갖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일은 똑같이 누가 더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이 문예동에 계신 분이랑 인터뷰하면서 따온 건데, 버티면 언젠간 뜰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다 갖고 이 계통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 안에서 또 한 번 잘못해서 찍히면 이제 다음번 또 작품 하기가 힘들어지고 뭐 이런 그런 관행들이 계속 있는 것을 몸으로 체화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모순적 구조를 좀씩 인지하게 되면서,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근데 이 밑에 이 면접 대상자 D라고 쓴 분이 말하는 건 사실 좀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갑자기 제가 단어가 저녁 때 되니까 머리가 스탬프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굉장히 그 꼬집으면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노동자는 월급을 꼬박꼬박 받지만 저희는 더 가난한데 노동자라고도 불리기가 힘든 수준이다라고 막 이렇게 자조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그 노동자가 오히려 더 나은 프레임이다 우리에게라는 이제 그런 그 방향으로 이야기들이 전개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예술인이 진짜 노동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하면서 실제로 왜 내가 노동자인가에 대한 그 논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의 그 아까 신현진 선생님 발표하신 거랑도 비슷할 텐데요. 예술인 내부에서는 뭐 창작예술, 순수예술 하는데 그거를 지금 힘들면 좀 참고 지나가야지 뭘 너네가 노동자라고 주장을 하냐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시각은 정부가 아까 말했듯이 너희 노동자들의 너무 힘들게 사니까 우리가 조금 도와줄게, 그러면 너네 발판이 되게. 그래서 정책의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제 동시에 벌어지는 걸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계 내부에서 노동자를 보는 시각은 예술 활동 성격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는데요. 영화계하고 연극계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 창작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죠. 연출하고 그다음에 그 극본을 쓰시고 하는 분들은 본인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스태프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노동자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쉬워요. 왜냐면 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스태프들 중심으로 해서 이 노동조합 결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공연예술인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젊을수록 오히려 똑같이 그 창작 업무만 전담을 하는 연출이나 극작가들도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게 옳지 않냐는 쪽으로 많이 가세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약간 연령도 관련이 있고, 제가 인터뷰 해봤을 때, 그다음에 하는 일과도 관련이 있었고요. 영화가 쉽게, 다른 데에 비해서 쉽게라고 말하면 영화 노조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실 텐데, 외부에서 보기에 좀 성공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드신 이유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의 성격 때문이라고 보는 게좀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모순을 더 많이 느끼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고민이 모아져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술계 내부에서 노동자 보는 시각 아까 여기에서 보면 말씀드렸듯이 그 내부의 이제 복잡한 고용 관계와 그다음에 아까 금전적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뭔가 되게 세속적인 인간같이 보여지는 게 한국 사회에 뭐 마찬가지고 저희 교수들도 처음에 임용될 때 월급 얼마인지 안 물어보거든요. 되게 궁금한 건데 일단 교수로 붙여주면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에 얼마 받는지를 물어보는 게 되게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 안 물어보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거 사실 별로 옳은 것 같진 않거든요.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문화가 사실은 예술 쪽에서 좀더 강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직접 들어가 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그동안에 이 예술계에서 노동자를 볼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시각을 좀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시각이 아니었나라고 볼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규정되는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법 안에서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보면서 이런 규정을 받으면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증명도 하고 어차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창작 지원금을 받는데 거기서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서 뭐 재료비하고 뭐 이런 것들만 그 산정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셨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러면 우리도 노동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지위에 적합한 정당한 사회적으로 시혜가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걸 받자라는 의미에서의 고용보험 제도를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그 내부에서 예술인들 사이에 그 컨센서스를 모아야 되니까 그걸 모으기 위해서 노동자 예술인과 그러니까 노동자는 예술인이다라는 논리를 자꾸 생성해 낼 필요가 있었던 거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또 그런 측면을 좀 저는 사역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인이 노동자다라고 그 프레임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프레시안에 계속해서 그 문예동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들의 대표들 한 분씩 연세 기고를 하시더라고요. 이 글들을 보면 굉장히 잘, 왜 우리가 노동자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걸 다 읽으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술인 소셜유니온 위원장께서도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술노동의 관점이 빠져 있고 그 복지 문제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노동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화 가능성. 그래서 저는 노동자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로 내 정체성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실 조직을 만들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강한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노동자성에 대한 주장이 같이 갔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 노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2006년에 처음으로 산별 노조 만들어서
그 제작가 협의회랑 같이 단체 협약도 하고 그 위에 이제 여러 번 계속해서 그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까 등급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계속 그 표준 임금 안이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몇개 하고 뭐몇년 차가 되면 뭐 어느 정도 급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각 직종별로 그게 다 세세하게 설계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 처음에 그거 설계할 때 되게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후 상박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위에서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밑에 이제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처음에 도입을 해서 뭐 일부에서는 좀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는 방향이고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설득을 노조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게 잘 정착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팔로우한 지가 좀 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와 예술노동.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게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은 제가 예술인들이 노동자라고 제가 얘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그분들이 나는 예술을 하는데 노동자야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 그렇게 이미 주장하신 분들을 제가 만나서 그분들을 인터뷰를 한 거고 그분들이 왜 자신들을 노동자로 규정하게 됐는지를 제가 이렇게 따라가서 추적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원래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 노동의 개념에 입각해서 나의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노동자의 의미도 받아들이셨지만 의외로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고용이 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회적인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노동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동자하고 예술가 사이에 있던 간극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술하고 노동에 대한 고민을 좀 새롭게 좀 다시 시작하면서 그 지평을 좀 넓혀 가시는 게 오히려 사실은 이게 예술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같이 시작해야 될 고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본소득하고 같이 가는 논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을 받아서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일자리도 줄어들 거고 우리가 꼭 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생산은 다른 것들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생산을 제가 그냥 항유할 수 있는 거죠.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뭐 아침에는 책 보고 뭐 낮에는 물고기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사회가 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의 노동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기본소득,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씨 지지자는 절대 아니고 그분이 얘기하는 기본소득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읽었던 책에서의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본다면 뭔가 사람들이 지금 쌓여 있는 부와 그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걸 골고루 기본소득으로 주고 그 위에서 뭔가를 더할수 있게 해주는 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고민을 시작할 시점이고 거기에 그러니까 예술과 노동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노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끈것 같은데요. 예,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안 넘기셨어요. 고맙습니다. 와,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 스태프분들이 스스로를 예술가다라고 강하게 생각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작 스태프이기도 하지만 성악가이기도 하고 배우라는 거를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더 질문을 드리기로 했고요. 아, 지금 궁금한 거는 감독은 노조에 못 들어가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드디어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정윤희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조 그 최인희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러니까는 문화 이해 대변 단체, 연대라든가 노조라든가 그런 분들과 긴밀하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투쟁을 하셨었던 그 정윤쌤을 모시고 그 법적 제도와 관련된 쟁점들을 듣겠습니다. 발제해서 시작해 주십시오. 아, 정윤희 선생님은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대표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공유하고 있나요, 파일? 아직이요. 아, 안 됐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희 작가입니다. 그리고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술, 그러니까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예술 노동을 얘기를 할 때, 지금 이미 예술 노동자라고 자임하면서 예술계 노조들이 이제 막 굉장히 좀 장르별로, 의제별로 이제 생겨져 있는 거죠. 연합체들, 문화예술 노동연대처럼 연합체들도 생겨졌고, 그런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라고 하는 건 훨씬 더 포괄적인 조직체예요. 한 단체는 아니고, 뭐 아까 이제 최인희 교수님 발제에서 나왔던 예술인 소셜 유니온이나 공연 노조나 영화 산업 노조가 다 저희 연대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합성을 띠고 있어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입장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인 영역, 그러니까 개인 장르죠. 시각 예술 작가로서 이제 고민이 하나 들었던 건데 제가 좀 발제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너무 제가 제도를 좀 많이, 그러니까 비교적 알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앞서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그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질문도 받으면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좀 같이 읽어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최인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에 좀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노란색 부분 보면 모든 활동과 노동 형태에서의 창조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술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창조성은 자유롭고 혁명적인 활동에 속하며 노동자와 학생을 해방하는 것이다. 요셉 보이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예술 노동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제도화하고 맞물려서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아까 앞서 그 신현진 선생님께서 이제 계보적으로 예술 노동자라고 하는 것들이 예술 복지와 맞물려서 어떻게 왔는지 주체들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늘은 이제 생략을 좀 하고 그 지금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 현재적 시점에서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고,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러려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노동을 했는지, 시간을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노동자로서 고용보험의 대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시점에서 제도적으로 예술 노동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예술인 복지 제도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술인 복지 제도나 예술인 복지법 안에서는 노동자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보면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특고, 특별 고용 그 형태의 하나로서 예술인들에게 예술인 고용보험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술계에서는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쟁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봐도 그리고 미술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뭐 인식이나 거기에 이해 혹은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없는 편이기 때문에 미생모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술계에서 노동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오늘 발제에서는 예술인 지위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 권리 보장법과 예술인 고용보험, 그러니까 예술인에 대한 아까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부당해고나 산업재해, 성희롱, 성폭력, 인권노동과 침해 이게 예술계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특히 파인아트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인권과 노동권 침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블랙리스트라던가 미투라던가 혹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감염관리 정책이 야기한 어떤 권리 침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술가들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정부기관이나 시장으로부터 이제 노출돼 있는 거죠. 불공정 관행과 갑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 권리라든가 혹은 예술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사회적 의미, 사회적 가치화 하면서 이런 것들 노동의 개념을 끌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까 그 최인희 그 교수님 발제에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예술 노동자라고 하는 것들을 들이 이제 저도 이 관련돼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93년도에 활동을 했던 문화예술 생산자 연합이 있습니다. 여기 딱 이래요. 예술 행위를 노동, 그러니까 예술 행위는 노동이고 예술품을 팔아서 재생산, 창작을 하는 사람을 문화 노동자라고 부르며 문화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연대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 여러 부분의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연대를 주장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어떤 현장의 실천적 운동이라고 하는 계보적 접근이라 그다음에 아까 신현재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주셨던 개념적 접근은 좀 생략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제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부 주도 예술인 지원 정책 중에 일환으로 성립되는 예술 노동의 쟁점을 살펴보는 거고 예술인 고용법과 예술인 복지 정책의 허들 그리고 선별적으로 작동하는 문제를 통치사의 권력 장치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대응 전략도 함께 좀 모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 제도를 얘기를 할 때 예술인 복지 정책과 예술 노동 그 제도를 둘러싼 아니 예술을 둘러싼 이제 예술 노동을 둘러싼 이제 제도적 쟁점에서 사실은 예술인 권리 보장이라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고 그 동시대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굉장히 빨리 됐죠. 이런 부분들이 뭐였냐면 사회적 배경이라고 했을 때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그 예술 검열 지원 배제 뭐 이런 국가폭력이라고 했지만 이런 폭력이 있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예술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사업, 공적 지원사업을 받지 못하면은 그냥 활동 자체가 되게 힘들어지는 어떤 취약성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으로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예술인이라는 우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직업적 지위라는 것이 없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뭐 예술인 복지법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혹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돼서 노동자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고 하는 것들,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통해서 예술가의 어떤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거나 예술인의 존재적 권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예술인의 기본법 같은 법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제 위기에는 고용과 불평등이 좀 심화되고 일상적인 실업자 상태가 이제 전 사회의 문제가 되었고 그 전에 이제 앞서서 발제자분들께서 계속 얘기해 주셨던 예술계에서 예술인 복지가 있었고 예술인 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보편적 복지, 사회적 안전망에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에게 보편적 복지와 연결되는 그 지점들이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나 혹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그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브릿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만 국가는 굉장히 빠르게 산재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법 특히 고용노동법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고용보험은 그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생계 곤란을 겪으면서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을의 마련을 이렇게 요구해 왔었던 뭐 택배라던가 배달이라던가 학습지 교사 등의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었고 또 이제 코로나 사각지대가 있었고 이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그 예술계에서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 예술인들의 복지가 중요한 화두였기 때문에 결국 그 아까 언급하셨던 그 최고운 이제 사망 사건을 통해서 그런 사건이 났을 때 갑자기 제도적 탄력을 받아서 이제 법도 만들어지고 재단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된 것들이죠. 그 이런 것들이 뭐 사실은 2008년 그 참여정부 시기부터 시작해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것들이 제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예술인 소셜 유니언이라든가 문화예술 노동연대에서 이제 예술 현장에서 예술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노동자성을 굉장히 권리를 수년간 피력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주장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요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받아졌던 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의 고용보험 시대를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해서 예상보다 빠르게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하게 됐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죠. 예술 노동의 가치와 특수성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이해와 관점이 법률안에 반영시키는 것이 사실은 과제인데, 또 예술인 복지법 개정과 예술인 권리 보장 제정으로 예술인 활동 노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됐냐. 이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선언하면서 특고 형태의 하나로 좀 비교적 규모가, 예술인의 규모가 적고,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고, 정책적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예술인 고용보험이 굉장히 빨리 시작됐다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에 차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과 혹은 그 공약, 뭐 이런 혹은 그 상황에서 정책적 효과 이런 것들을 판단에 있어서 실질과 우리가 요구하는 의미와 내용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술 노동이라고 했을 때 예술 노동은 이동성,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 임시직 특성을 띠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쨌든 공공 분야의 예술 노동의 특성을 보면 프리랜서 형태로 있거나 혹은 문화 산업의 혹은 비상업 예술 분야, 대중 예술가, 파인아트 예술가 이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술계에서는 숙련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성이 굉장히 강하죠. 예를 들면 아까 도제 형식 얘기했었는데 그 대리나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노동자로서 고용주가 있고 피고용주가 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노동자성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장르별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아까 공연노조 얘기했듯이 그렇게 집단적 작업하는 데는 사회화 과정이 굉장히 빠르고 역할에 따라서 이것들이 스태프로서 그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 장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술 같은 경우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미술 시장 굉장히 일부분이고 미술 시장을 지향하는 미술가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르나 집단별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 지원 사업의 참여도도 있습니다. 그 공공에서는 요즘 코로나 시기에 탄력 붙어서 이제 뉴딜 일자리, 공공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익히 알듯이 문화예술 강사라던가 각종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국공립예술단의 비상임 단원들이 있습니다. 음악이나 공연계 쪽에서는 이 국공립예술단의 비상임 단원 같은 경우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전혀 거의 보장되기 어렵죠. 그리고 문화기관의 무기계약직도 있습니다. 예술노동이라고 딱 하긴 하지만 문화예술노동으로 포괄할 때는 좀 포함이 되는 부분에서 넘어갔고요. 어쨌든 각종 임시직이라고 하는 부분들, 저임금, 최단 고용 시간이라든가 실제 노동 시간이 반영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리서치, 훈련, 교육, 실습, 무보수, 협동 작업, 그러니까 그 뭐지 추상적이거나 비가시적이거나 비정형적인 그런 활동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작품을 내기 전까지. 그리고 지식과 역량의 유통, 공백기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창작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노동 시간에 전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인아트 순수 예술, 파인아트를 지향하는 그 예술계에서는 특히 미술로 봤을 때는 이 지점들을 확보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피나 창작 대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술계 내부에서는. 제작, 실현, 유통, 프로덕션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서 뭐 영화산업노조 같이 영화산업노조도 사실은 아까 시현진 선생님 질문하셨는데 그 감독이라던가 제작자는 그 노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말 그대로 스태프 역할, 촬영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스태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거나 그러니까 문화산업에 일부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그러지 않은 경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 진보와 플랫폼을 말씀드렸는데 영화나 음악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있죠. 유통하는 플랫폼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수익 계열화나 독점 구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포함되는 저작권, 인권, 노동권, 창작권이라는 것들이 점점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고, 오늘도 아까 봤는데, 그 어린이 책 작가 연대 같은 데는 이제 2차 저작물과 관련돼서 그 함부로 이제 그 업체들,
학원이나 업체들에서 막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저작권,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2차 저작권이라던가 그런 배타적 저작권, 뭐지? 추구권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예술가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플랫폼 그 자본주의로 가는 지점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 떠오른 의제가 된 거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술계에서는 비상업 예술의 경우에는 동료 관계에서 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관계, 협업 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어서 친구끼리 같이 뭐 설치 작업도 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혹은 뭐 이렇게 임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린 동료야라고 하는 관계에서 연극을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예술인 고용보험을 하게 되면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가 딱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계 같은 경우는 그 도제식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트워크를 통한 일 활동의 기회를 얻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특성으로 잡히는데 이동성, 불연속성, 복합적 양태, 임시직 뭐 이렇게 숙련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예술인 복지 정책과 예술 노동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실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활동을 할때 실제로 예술가한테 어떻게 많이 팔리고 대중성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죠. 그러니까 국가는 정책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관객이 몇명 들어왔느냐, 이런 효과, 대중성을 가졌느냐, 이게 뭐 콘텐츠로서 산업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가졌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실제로도 그 재정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장인 정신으로 창작 활동 이어오는 다수의 예술가들에게서 예술신의 구조에서 희생되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나서서 지금 보면은 고용보험을 증명을 할때 예를 들면 50만 원을 벌었다. 그래서 이중적 지위 그러니까 몇 가지 건을 모아가지고 이 50만 원을 증명하면 가입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굉장히 돈을 쪼개죠. 저 임금의 돈을 쪼개가지고 약간 기간도 되게 쪼개죠. 그래서 쪼개가지고 미분화해서 그 창작 상품을 생산하는 임시직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불확실한 고용 관계나 저임금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특수고용직의 노동 유연화 문제까지도 사실은 예술 노동에는 있다고 봅니다. 예술 존재의 특정적 이슈와 장르별 차이는 노동행위 특성, 고용 관계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기존 노동 체계의 교육, 지위, 노동 시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편입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보험에 이제 증명을 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보면 이게 뭐 아까 이제 최인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 노동연대 같은 경우 고용보험을 맞서서 고용보험을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을 어떻게 시행령을 구성할 것이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개입 그러니까 고용보험 시행령을 만드는 위원회에는 예술인들을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대응하는 현장 같은 데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계속 제기해 온 것들이죠. 어쨌든 이 일반 기존 노동 시간에 노동의 어떤 노동을 증명하는 교육 지위 노동 시간 소득에 맞춰서 그런 기준에 편입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런 부분에 되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거고 지금 봤을 때 여기에는 이제 담지 않았지만 예술인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이제 원래 10일부터 시작하는 건데 예술 현장에서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유예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이제 본격 시작했는데 예술인 고용보험은 무조건 당연 가입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지원 가입금을 받아서 내가 누구하고 협업을 하려고 하면 그 협업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의 고용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제도가 갑자기 날아온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여러 직면한 문제에 있어서 법 제도나 긴급 조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실행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적합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오늘 발제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미술계에서는 사실은 예술인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들과 연결지어서 이 예술 고용인 고용보험의 그 가입 대상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면 좀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전시, 특히 아티스트피나 이런 전시 같은 경우는 뭐 국공립 미술관 같은 경우 기준을 아티스트피를 50만 원을 잡았는데 고용보험에 대한 기준을 50만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했다라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어쨌든 이 기존의 이 노동 체계들 예술을 편입시키려는 경향이 좀 강하고 이미 산업 체계가 변화하면서 노동의 양태도 다양하고 고용관계, 수입 노동 시간, 고용 형태 복잡해지고 제도화되고 있는데 예술 노동을 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예술 분야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 활동을 특성을 반영한 수급 여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문체부와 예술인 복지재단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위원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술가들은 배제를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작되기 전에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잡아야 되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장르별 협회, 협단체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이제, 사실 그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오면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 입장을 좀 견제하도록 약간 조치를 하고, 현장은 맞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문체부는 그렇게 조치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예술인 고용보험을 정부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이 기존 노동 체계에 넣고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이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해서 모를 것으로, 그러니까 현장 예술 현지 당사자가 모를 것이고 그렇게 예단해 버리는 거죠. 관료제가 이렇게 단가 중심이 되면서 예술 현장은 계속 수동적 입장으로 견지하는 것으로 계속 작동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료 관계가로 작업을 했던 예술가들이 지금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SNS에 좀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뭐 예를 들면 그 공연 기획자분이 되게 길게 썼던데 내가 고용주로 그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준게 아니라 그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행사를 개최를 한 거였는데 예술 고용보험 문서에는 내가 고용주고 그들에게 임금을 준 것이며 예술 문예위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는 내가 갑이고 사례비 지급 대상자는 을이다. 내가 고용주고 갑이라면 나와 일하는 사람에게 최적의 근무 조건을 제공하지 못할 때 매우 나쁜 고용주이고 갑질을 하는 사람이 된다. 갑자기 이 제도가 우린 준비가 안 됐는데 굉장히 빨리 오는 거죠. 어떤 예술계의 특정 조직에서는 그렇게 예술 노동을 주장해오고 그다음에 예술 노동자로서 입장을 만들어 오고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 예술인 소셜 유니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그 뭐지, 사회보험에 사실 예술가들 계속 사각지대에 몰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그 보편적 복지로 가게 하느냐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애를 써왔던 그 2000년, 2010년 이후에 이렇게 애를 써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있어서 사실은 그 예술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이제 장르나 혹은 조직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개인으로 다 분화된 그런 미술계 같은 데서는 예술 노동이라, 우린 노동자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좀 겹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티스트피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정이 고용보험에 들어가기 어려우면 아티스트피를 빨리 제도화하자. 실제로 진척된 것 같지만 뭐냐면 아티스트피는 국공립 예술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 전시나 행사에 관련돼서 모든 그러니까 벌어지는 모든 행사, 미술계 행사 관련돼서 아티스트피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게 이게 딱 법제화돼야 되는 것들인데 실제로 안 되고 있고 제도를 이제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제도에 개입하는 입장에서는 아티스트피는 아직은 지금 공회전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 일부러 무슨 토론회도 열고 이러면서 계속 유예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먼저 시작해라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것들이 잘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왜 작동을 안 하는 지점들이 있고 미술계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너무 빠르게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서 거기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내가 뭔가 국가의 지원 사업을 받거나 뭔가 유사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노동자성을 증명해야 되는 것들이 갑자기 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너무 없었다.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는 현장에서 고민하고 내용을 갖고 가치화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는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수급 그런 제도에 이제 그럴 때 이게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은 뭐 예를 들면 이 나라 도움 시스템 처음 생겼을 때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그 시스템에 이게 맞추기 위해서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게 딱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예술고용보험의 수급 요건에 적합하다는 거를 누가 증명 안 해줘요. 예술가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료보험을 하기 위해서 해촉증명서 떼기 위해서 개인이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프리랜서처럼 그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받지 못하면은 그런 뭐지 복지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건 자 개인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죠. 국가의 책임을 돌리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술가들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도와줄게.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제도화된 거는 저도 굉장히 반기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개정하는 것들이 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러니까 미분화된 어떤 체계, 그 미분화된 그런 양식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뭐냐면 개인은 어떻게 하면 제도에 좌절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근데 그걸 굉장히 관료제에서는 관리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증명할 수 없다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중요한 건 아까 그 존재성을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존엄성, 예술이 이제 사회적, 문화적, 인류사적 가치를 인정을 바탕으로 예술 노동 사회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네, 인정은 받겠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 내용입니다. 뭐 표현의 자유 부분이나 예술 위계 성폭력, 불공정 갑질, 권리 침해가 일어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구제 조치도 있는 거고요. 직업적 지위가 근거가 되는데 이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용역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한 예술가가 한 극단에 아니 그 국립극단이나 뭐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극단에 들어갔어요. 지위는 프리랜서인 거죠.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근데 거기에 정단원 이제 상임 단원이 갑질, 감독이 갑질을 해서 거기서 산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친 거죠. 공연을 하다가 다치고, 그 다음에 뭐 성희롱도 당하고, 그리고 해고까지, 부당해고까지 됐는데, 이거를, 뭐지, 이게 이 사람이 용역, 그러니까 예술가가 용역을 한 거지, 노동자는 아니다.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쟁점이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면서, 뭐 예를 들면 근로자 지위도 확인을 받아야 되고 사실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 지위를 따로 확인받고 인권위에 뭐 신청을 해서 인권위에서 조정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보고 하지만 실제로 아직도 그 부당해고 당한 거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있다면 그런 아주 뭐지? 굉장히 다양한 양태의 예술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게 있으면 이 사람 예술 노동자다. 예술인이고 예술인은 어떤 직업적 지위가 있고 그러니 당연히 권리 침해라고 했을 때그 권리 침해에 대한 것들을 뭐 조사 신청들이 들어가면 그것들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아주 기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저희 단 연대체나 문화예술동연대나 뭐 여서 예술인 연합이라든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도 사실은 계속 그 여기 오기 전까지 국회에서 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통과가 되느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아까 블랙리스트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거의 3년 내내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는 게뭐 예를 들면 정부 문체부, 그 다음에 국회, 그 다음에 저기 법 쪽의 전문가, 예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합의체를 협력해서 이게 만들었어요, 법안을. 근데 이게 제정되기까지 내용이 깎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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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안 되고 지금 20대에 걸쳐서 21대까지 왔는데 지금 3년 넘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피가 마르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예술과 관련된 일들, 제도, 법제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술가들이 개입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소모적인 형태로밖에 안 돼. 실질적 권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술 현장에 좀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고민하고 하지만 이게 어떤 전략이 없으면 그 제도를 뚫고 나가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 미술계 쟁점에선 아까 말씀드리던 도중에 했던 것 같아요. 뭐 예술 노동 형태가 이제 좀 명확하고 권리침해 사안이 발생하는 문제는 권력 관계와 상통하는 부분들입니다. 스태프 고용 문제라든가 혹은 아까 그 용역 계약 뭐 이런 부분, 도제에서 발생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거 같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 노동 문제는 예각화해서 좀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례들을.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하지만 그 이제 여기서 제가 통치 체제로서의 이제 그 죄송합니다. 국가, 그러니까 비판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좀 보려고 오늘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지점들이 있는데 결국에 국가는 통치 체계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되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미분화 양식을 하는 거죠. 거기서 포함하고 배제하고 분열하고 차이를 낼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속성, 국가에 종속돼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들이 그냥 내재화되어 있는 원리이고, 그렇다면 우리 같은 예술의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이라고 쉽게 얘기했지만, 어떤 사회적 문제를 제기를 하거나 혹은 균열을 만들거나 다른 차원의 예술을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에 대해서 예술가가 예술을 제대로 할수 있고 창작 활동을 좀 제대로 할수 있고 그리고 뭐 권리를 좀 보장을 받는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정치적으로나 뭐 담론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의도에 부합하는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술계를 계속 탈각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왜 고민을 했었냐면 블랙리스트 김기춘이 왜 했냐, 특히 왜 어디를 했냐, 문화산업보다 창작예술 쪽에 왜 많이 했냐면은 창작예술가들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비판적으로 사회를 볼수 있고 목소리를 내고 사회를 담아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치한 방식으로 이제 검열하고 배제를 하죠. 어쨌든 이렇게 뭐 이렇게 통제 사회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뭐 임금이라든가 혹은 고용이라든가 사회보장제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우리가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선택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바래오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됐는데 제가 나를 세우는 게 예술가로서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국가에서 예술가는 예술 노동자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 거냐. 그냥 가난해서 내 생활이 안정이 된다면은 나는 예술 노동자로서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걸 넘어서 일종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같이 연대를 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죠. 그런 문제들까지도 포괄을 하고 창조적인 어떤 그런 행위로서의 그런 노동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이게 내가 단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러니까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제 예술 노동자로서 이렇게 위치지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담론화돼야 되는 것들이고, 창작가 뭐 이런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최저소득 수준이라도 연속적인 급여를 또 받는다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추상적이고 비정형적이고 어떤 정동적인 활동까지 포함을 해서 비가시적 노동의 대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사실 예술 노동으로 치환시켜보면 시간 단위 임금, 원고지 매수 이런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소득 모델은 좀 부당하게 여겨지고요. 어쨌든 그 예술 고용보험은 예술가의 삶을 꽤 지지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급 조건에 맞춰서 예술가가 어떻게 취급되고 제외되는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예술 고용보험 생기고 나서 제가
가끔 이제 뭐 뮤지션 유니온이라던가 공연 노조라던가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만나거나 좀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토론에 참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그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거기 되냐 안 되냐, 이거가 중심이 돼버리니까,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예술가 어떻게 규정하고, 그러니까 예술 노동의 형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주체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어떤 걸 설득하고 전략 만들어 갈 거야 되는 것들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걸 잊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제도 시스템에 맞춰서 가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예술 노동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빨리 얘기가 되고, 제도는 마치 강제조항처럼 생겼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고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완벽하지 않느냐, 실제로 지금의 법적 공백 안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권리 혹은 예술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법적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 보장이 필요한 것들, 그 법제도 하에, 거기에 그 법제도 하에 예술가들이 개입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술, 빨간색으로 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예술 현장은 공제조합이나 노동자 연대체를 좀 구성해서 좀 국가 정책에 대한 대응과 결정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그게 이게 뭐 미생모도 괜찮고, 어쨌든 그런데 이게 공통의 컨센서스를 좀 구성을 해서 국가 권력에 대한 이해관계적으로 이제 새롭게 위치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결국엔 예술 노동과 관련된, 그러니까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정보를 교육시키거나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제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계속 그 각종 장르별, 지금 장르별로 이렇게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뭐, 출판 노조도 있고, 그, 어디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 노조, 그러니까 파인아트에서 공연 노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인디 뮤지션이지만 창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겹쳐지는 뮤지션 유니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예술계 장르의 이게 조합들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사실은 그 조합이 좀 매개가 돼서 예술계 현장의 의견도 모아 나가고, 그리고 그 거기가 이렇게 대응을 해서 꼭 제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갈등 관계 만들어서 예술계가 원하는 지점들을 이렇게 교섭 제도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펀딩 누가 얘기하셨는데, 펀딩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공제조합이 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뭐 제대로 좀 받게 된다면 일부를 펀딩으로 해서 좀 모아가지고 이걸 또 하나의 예술계 자생적으로 할수 있는 어떤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되게 빨리 드렸는데, 어쨌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발표 듣고 아 내가 너무 그 노조의 노고를 모르고 있었다. 너무 관심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니, 미술계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노조가 좀 형성되는 장르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 뭐 이런 거죠. 네. 수고하셨어요. 어쨌든. 네. 네. 저기 이 발표뿐만이 아니라 그법 제정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많이 쓰셔서 해서 이제 이광석 선생님 아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광석 선생님이 백신을 맞으셨는데 별로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으시대요. 근데 심각한 거는 아닌 거는 같고요. 안정하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병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선생님의 글을 대신 읽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빨리빨리 읽을게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공유되고 있습니까? 크립토 아트와 NFT 예술 노동자의 탄생. 불과 몇년 사이 크립토 아트라는 신종 예술 장르가 빠르게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크립토 아트란 디지털 암호화 기술과 결합된 예술 장르를 뜻한다. 크립토 창작물에는 이른바 대체 불가능 토큰이란 암호 기법이 쓰인다.
비트코인 등 가상 코인이 일반 화폐처럼 등가의 대체 가능 지불 수단이라면 크립토 같은 NFT는 전자적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진품 증명서 구시를 하면서 무형의 창작물의 고유의 자산 가치를 부여한다. 누군가의 창작물은 이렇게 각자 고유의 아이디를 가진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로 저장되고 이더리움 같은 암호 화폐로 경매해서 값이 매겨져 가상 화폐처럼 유통된다. 이로써 무형의 창작물은 물론이고 유형에서 무형으로 옮긴 것도 자산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길을 연다. 가령 훈민정음 해례본 실물의 100개의 이미지 파일본을 제작해 각각의 고유 번호를 붙여 무형의 복제물로 만들어 NFT 거래를 시도한다면 이 또한 크립토 아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사례는 실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크립토 아트는 신기술에서 반영된 신생의 예술 장르지만 인간 창작물에 대한 가상 자산화 기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꽤 예외적으로 보인다. 기술과 예술의 장르적 결합은 보통 목적이 새로운 매체 기술을 통한 창작 아이디어의 활성화에 있는 경우가 흔했다. 그런데 이는 처음부터 창작에 대한 재화 가치, 즉 직접 재산권의 확장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까닭이다. 실물이 아닌 디지털 창작 판본을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국내 미술품 경매소에서 NFT로 만들어져 거래된 일부 작가들의 디지털 작업은 수억, 수십억 원을 호가하며 언론에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따져보면 제페토 등 오늘날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 청소년들이 구찌 등의 명품 가상 옷과 가상의 액세서리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상황은 이제 그리 낯선 일이 아니게 됐다. 우리 현대인은 그것이 실물이 아니더라도 대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면 가상 자산에 투자하려 하거나 심리적 독점이나 점유 행위를 통해 소비 가치를 푸는 데까지 이르렀다. 한 가상 부동산 사이트에서 전 세계 누리꾼이 디지털 지도의 픽셀로 나뉜 땅을 경쟁적으로 사들이고 땅값이 오르면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도 이와 비슷한 심리라 할수 있다. NFT는 사실상 그 대상을 예술 작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거의 모든 무형물을 화폐 자산화하는 기술 논리로 등극하고 있다. 자본주의 물신이 사물의 본질을 장악한 오늘 현실에서는 창작의 본질이 달라지고 있다. 창작 행위가 그 가치가 온라인으로 옮겨갈수록 그 어느 때보단 미적 요인보단 온라인 주목 변수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이 되었다. 가령 트위터 경영인이 최초로 올린 트윗이 NFT 캡처 본으로 만들어져 290만 달러, 약 320, 300, 3억, 32억 원에 거래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의 여성 파트너이자 가수가 내놓은 NFT 이미지와 동영상이 이에 두 배의 가격으로 팔리는 정황은 하등 이상하지 않다. 주요 연예 기획사는 거대 케이팝 문화의 소비 창구로 메타버스를 바라보면서 아바타 가수를 양성하고 NFT K 아이템을 개발해 전 세계로 팬덤 시장을 더 키우려 한다. NFT는 인터넷 짤, 게임 아이템, 시, 소설, 트윗, 셀카, 비디오 등 이제까지 시장 거래가 불가능했던 거의 모든 디지털 무형의 창작물을 자산화하는 범용의 암호화 기법이 되고 있다. NFT가 가까운 미래에 메타버스를 약동하게 만들 핏줄이란 묘사는 과장이 아니다. 오늘날 메타버스는 현실 논리와 디지털 세계가 혼합된 빅테크 주도의 문화산업 구상이라 볼수 있다. 이 디지털 신세계는 아바타가 벌이는 온라인 활동이 실제 현실 수익으로 직결되고 NFT 창작물이 경매 시장에서 쉽게 거래되고 디지털 사물에 대한 소비 욕망이 우리의 일상을 주도하는 미래상이다. NFT와 예술 혁명? 일반 투자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크립토 아트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예술 작품의 형태로 저장한 것이라 정의된다.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크립토 창작 작업이기 이전에 독창적 가상화폐를 만들어내는 기술 공정으로 파악된다. 반면 예술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이를 창작 활동에 새롭게 불어오는 전환의 신호로 읽는다. 먼저, 크립토 아트의 우호적인 입장에서는 예술계 변방의 무명 작가,
아마추어 창작자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크립토 예술 요동의 대중화와 평등성에 주목한다. 이를테면 주류 시장에서 소외된 곳에서도 누구든 실력으로 자신의 창작 재능을 선보일 수 있고 적절한 보상의 기회를 얻게 됐다고 낙관한다. 이미 디비언트 아트나 아트 스테이션 등의 아마추어 작가의 등용문 역할을 했지만 그로부터 작품의 적절한 보상과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가령 뉴미디어 이론가 레븐 마노비치는 이것이 크립토 아트가 지닌 가능성으로 보는 페이스북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크립토 아트를 일종의 글로벌 예술 운동의 승장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크립토 아트의 또 다른 장점으로 무형의 작업 결과인 디지털 창작물을 마치 진본처럼 묶어둘 수 있는 힘을 꼽기도 한다. NFT가 무형의 것에 각자 고유의 시리얼 번호를 각인하면 인위적으로 복제를 막아 일종의 진본성을 얻는 데 성공한다고 본다. 소비자의 디지털 명품 브랜드 소비나 유명 작가의 크립토 창작물에 대한 구입 성향이 바로 디지털 아우라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주장한다. 아날로그 원본 오리지널의 권위로부터 해방된 디지털 아우라의 생성이 진정 가능해진다면 실물 창작 작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품 대가 지급을 홀대했던 디지털 아트 전반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도 많다. 이제까지 창작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뉴미디어 작가에게 금전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NFT가 기술적으로 블록체인 암호화를 통해 창작물 거래와 유통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도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에 참여한 이들의 이력이 정확히 명시돼 이를 추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 최초 창작자가 언제 어디서든 자기 작업의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볼 수 있고 거래가 성사되면 창작자는 이로부터 적정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된다. 실물 미술 작품 거래의 불투명성을 떠올리면 미술 유통 시장의 혁신이다. 디지털 자유문화의 위기. 진정 크립토 아트는 예술계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창작자들이 바라는 바를 실현할 수 있을까? 새로운 장점을 살피면서도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단 크립토 아트는 기술과 예술의 새로운 장르 생성으로만 한정해 보기 어렵다. 이는 빅테크닷컴 비즈니스 변화와 연계해 볼 수밖에 없다. 예술계 내부의 현상이라기보단 빅테크 문화 산업의 미래 문법에 더 가까워 보이기 때문이다. 크립토 아트는 태생적으로 빅테크와 개인, 연예, 문화 산업이 연합해 기획하는 기술 흐름과 가상 자본 활동이 더 영향을 쉽게 받고 있다. 거칠게 보자면 크립토 아트는 메타버스의 구축에 들어갈 미술, 조소, 건축, 패션, 디자인, 인테리어 등 가상화폐의 가치로 매겨진 외관과 내장 장식물 창작 활동에 쉽게 유비된다. 한 전업 작가와 작가가 자신의 방귀 소리를 모아 크립토 아트 형식으로 전환해 경매 시장에 팔아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무엇이든 사유화하고 허상의 가치에 물신을 조장하는 크립토 아트의 허상을 냉소하고 비판하는 경고의 메시지 전달을 적어다 했지만 언론들은 예술적 해프닝의 본뜻을 읽지 못한 채 무엇이든 NFT로 적용이 가능하다며 장밋빛 미래로 소개했다. 디지털 공유와 개방의 역사에 견주어 보아도 NFT와 크립토 아트의 출현은 크게 미신적다. 이는 무한한 복제, 비경합성, 한계 비용, 제로, 익명성 등 아이디어와 지식 공유의 디지털 전통과도 크게 배치된다. 영원히 자유롭고자 하는 정보의 본성은 인류의 잠재적 창작의 원천이 되고 복제와 공유를 독려하면서 디지털 자유문화를 확장해 오지 않았던가. 매쉬업, 리믹스, 샘플링, 콜라주 등 디지털 복제 문화는 인류의 창작 활동을 크게 신장해 왔다. 거기에다가 패킷, 스위칭, 데이터 전송, 익명성의 소통 방식, 분산형 네트워킹 시스템,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철학, 중심 없는 피어 간 네트워킹 등 혁신의 인터넷 기술은 이에 활력을 키우는 주요 동력이 됐다.
불행히도 크립토 아트는 정반대의 흐름을 타고 있다. 메타버스의 스펙터클한 신세계는 처음부터 지적 재산권과 가상화폐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어디지? 곳으로 상전된다. 가상화폐 시장이 없는 디지털 공간은 곧 황무지로 간주된다. 현재 NFT는 메타버스의 난개발에 활용되고 디지털 자유문화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선봉에 섰다. NFT는 복제를 불허하고 닥치는 대로 가격 태그를 붙이면서 디지털 공유의 근원적 소속을 크게 훼손하기 시작한다. 위태로운 크립토 창작 노동. 크립토 창작은 예술 노동을 급격히 양극화할 공산이 크다. 대부분의 창작은 무기력한 데이터 노동으로 흡수되고 하향 평준화한다. 마치 대부분 유튜버 데이터의 노동자처럼 크립토 작가는 메타버스의 안팎을 매력적으로 꾸미는 저렴한 창작 일꾼이 될 공산이 크다. 더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어모아야 생존 가능한 크립토 작가는 성공을 위해 애쓰지만 대개는 저가로 NFT 창작물을 적극 공급할 수밖에 없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노동자 대열에 합류하는 처지에 이를 것이다. 크립토 아트는 메타버스의 창작 일꾼을 양성하는 초단기 노동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 크립토 작가는 일의 성격상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은 신체적으로 자유로운 예술 노동자와 같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요 개인 사업자로서 시공간 자유도가 높은 것과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이둘 모두 기술 예속과 불안정 노동에 처한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성공한 유튜버의 경우처럼 2%의 크립토 살람만이 창작물의 거액의 보상을 받을 뿐 대부분 창작 작업은 메타버스 시장의 헐값에 거래될 운명에 처한다. 두 부류 모두 기술 예속적 지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처럼 크립토 창작자도 메타버스에 포획된 창작 노동자의 지위에 머물 확률이 높다. 크립토 창작 노동자는 NFT의 불안정한 금융 시장으로 인해 자신의 창작물을 가상자산 등락의 그래프에 의존하는 위태로운 생존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다. 개별 창작의 가치는 갈수록 글로벌 가상 금융시장의 코인과 토큰 시세 변동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산 증식과 투기자 논리가 자신의 창작 작업 변수로 함께 들러붙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창작물의 가치는 더 불안정해지고 휘발성 또한 극도로 높아질 것이다. 크립토 메타버스 인클로저 벗어나기. 우린 NFT 가상 자산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비해 그것이 개방형 기술로 꽃피워온 심미적 창의력의 원천인 디지털 자유문화에 미칠 미래의 후폭풍을 별로 계산해 넣고 있지 않다. 그것이 창의적인 작업과 정당한 상호 참조와 인용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 코드가 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크립토 아트가 향후 창작의 보편 문법이 된다면 미적 창의력의 확장에 또 다른 민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당장의 시장 가치를 위해 거의 모든 디지털 창작물을 지적 재산의 기술 코드로 가두고 인류의 창발력을 거세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주류 메타 산업의 속수무책으로 흡수될 수 있는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속히 모색해야 한다. 우선은 개별 창작물이 창작자 자신의 귀속되기보단 소유와 분리되고 빅테크와 문화자본이 소유권을 대표하게 되는 왜곡된 시장 현실을 읽어야 한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데이터 창작 노동이 플랫폼과 메타버스로 독점화되는 현실에서 크립토 창작물의 소유와 유통, 수익 분배에서 가중되는 불공정 경로를 드러내야 한다. 메타버스는 플랫폼 예술 노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는 개별의 프리랜서 창작 노동을 지능형 공장에 예속하는 창작 스튜디오의 구상이 되리라 본다. 디지털 작업을 통해 살아가는 예술 노동자의 지위가 단기적으로 보상을 받으면서 나아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경쟁적이고 열악해질 확률이 높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허드렛 일을 하는 다종다양한 유령 노동자의 양산은 크립토 노동의 미래 징후로 읽어야 한다. 예술 노동자의 지위에 크립토 예술의 노동의 문제를 함께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틀이 필요하다.
인터넷은 여러 우여곡절에도 사회적 창의력과 미학적 상상력을 담보하는 개방된 의식의 공유지 역할을 해왔다. 인류 창작과 지식의 공유지인 인터넷에 크립토 메타버스를 세우려는 인클로저의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실리콘밸리 빅테크에 뒤틀린 이상향이 우리의 기술 미래가 되는 우울한 현실에 대해 보이콧하고 닷컴 역량의 욕망에 대해 크게 기울어진 디지털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 인터넷 공유주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술 노동과 기술에 대한 성찰적 자유와 대안의 상상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끝났으니 그리고 모두 네 명의 네 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너무 수고를 하셨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네 제가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5분만 쉬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 50분이니까 55분에 바로 돌아오면은 지체 없이 이 질의자 선생님들의 질의를 듣고 토론을 네,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발제자분들은 가능하시면 짧게 해서 질문이 다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 한꺼번에 나오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발표를... 토론을 바로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발표에 많이 잡아먹어서 죄송하고요. 먼저 두 분 토론을 해주실 두 분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동현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미술사학자시고요. 예술가의 생존, 예술에서의 자본과의 관계,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오랜 동안 연구를 하셔서 책도 계속해서 시리즈로 내고 계십니다. 응답 작가들이여 응답하라에서 시작해서 큐레이터의 서바이벌 스테잉 얼라이브란 책을 또 내셨고 얼마 전에는 비평의 조건이라고 해서 비평가의 그 생태계를 인터뷰를 하신 책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전쟁과 후기역 세대에 의한 동시대 한국 미술과 영화라는 이론서를 러트리치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하셨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진구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진구 선생님은 비평의 조건에서도 저희 고동현 선생님과 같이 함께 해주셨던 선생님이시고요. 비평론가이시고 최근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에서 박사를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는 기본소득, 인공지능, NFT 관련해서 연구를 해오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안진구 선생님 그럼 질문을 먼저 받아보기로 할까요? 순서는 일단은 발제하신 순서여도 좋고 아니면은 중요하다고 어쨌든 좋습니다. 안진구 선생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발제가 지금 다 같이 동일하게 공통된 주제들이 좀 있어서 네네네. 네, 발제가 혹시 안진구 선생님 이미지를 크게 하죠 뭐. 전체 이렇게 이미지를 크게 해서 선생님들이 서로 소통하듯이 질의랑 답변을 받으면 어떨까요? 저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세 선생님들에게 모두 질문을 공통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걸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원래는 신현 선생님 때 드렸던 질문인데 세 선생님한테 같이 공통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공통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예술 노동자라고 하는데 예술 노동자와 예술 노동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김홍석 작가님의 걸레질 같은 경우는 청소 노동자가 되게 고용되어서 거기서 걸레질을 해서 그 작품이 성립되었는데요. 그러면 청소 노동자가 했던 행위는 예술 노동인가? 아니면 청소 노동의 연장인가라는 고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거와 이제 별개로 또 이제 예술 노동자가 만약에 예술 노동이 아닌 다른 노동을 했을 때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건 예술 노동이 아니라고 볼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군을 나눌 때 예술 노동자라고 직군을 나눠서 예술 노동자가 하는 어떤 행위들을 예술 노동이라고 규정하는 식으로 되고 지금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술 노동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걸 재편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예술 노동을 예술 노동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술 노동자가 예술 노동이 아닌 다른 노동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예술 노동자가 예술 노동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술 노동과 예술 노동자를 분리시키는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세 선생님들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먼저 신현 선생님께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예술 노동자가 누구인가라는 거를 말씀을 정체성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더 복잡해지면 현대에는 너무나 거친 단어가 아닐까. 충분히 정교하지도 섬세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용어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부가 예술을 창작에 참여를 했을 때에 분명 그의 노동은 예술, 순수 예술의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평론가이시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아빠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한 시간은 다 따로지만 선생님을 굳이 예술 노동자 아니면 평론가 하나로만은 할 수는 없는 건데 정체성이라는 그 관념이라는 것은 너무 근대적인 산물일 뿐이 아닐까. 정확한 판단, 정확한 어떤 좀 더 정교한 어떤 일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성긴 용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프레이저를 예를 다시 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술 작품을 만들 때에는 예술 가로서 순수 예술을 하는 어떤 효과를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군가의 고용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달라고 기대를 받으면서 고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굳이 그것도 노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이 되나요? 다른 선생님 어떠세요? 고동현 선생님? 네네. 저는 들려요? 네네네. 저는 예술 노동과 노동자를 분리한다는 건 일단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철학이 아니고 정책으로 과연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하면 그럼 예술 노동에만 돈을 줄 순 물론 그런 형태로 여러 형식을 만들겠고 개인의 양심에 의존해서 되게 너설픈 거지만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김홍석 선생님 작업은 제스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적합한 예라고 볼 수도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김홍석 선생님의 시도는 그 부분을 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시원 선생님이 안드레 프레이저의 예를 들었는데 저한테 안드레 프레이저가 예술가냐? 그럼 예술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술가를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한다? 그거 쉬운데 예술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안드레 프레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정도는 다르지만 해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예술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물론 논의는 되게 많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질문은 최인희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한 건데 최인희 선생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막스의 레이버에 대한 정의가 예술가들로 하여금 스스로 본인을 예술가라고 인식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실제 21세기에 우리 미술계에서 할 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건 철저히 전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법적인 정의도 있고 경제적 정의도 있고 철학적 정의도 있고 물론 그걸 정교하게 해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안진국 선생님이 얘기한 뭐 김홍석 예나 프레이저 예를 가지고 이 자체를 가지고 논한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안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되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굉장히 미묘한 문제이죠. 그 미묘한 예를 들어 지점을 갖고 바꿀 수는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되는 지점은 철학적 측면보다는 교육의 측면인 것 같아요. 작가들 스스로 아 예술과 노동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 우리가 너무 고용이라는 개념에 매달렸구나. 그런 각성은 되겠지만 그게 이렇게 무자르듯이 이론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주고 이거는 학회에서 하는 얘기지 현실적인 정책으로 넘어가기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것은 과연 최인희 선생님 쟁점이 너무 재미있는데 이것은 철학적 측면도 있고 경제적 측면도 있고 법적 측면도 있고 법은 법이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 윗세대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니까 돈을 받는다고 하고 나를 예술가로 해서 서류를 내긴 하겠으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철학적 질문에 다 같이 통용이 돼서 예술가로 돈을 받거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중에는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받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캐리어에 따라서 결국은 취미 영역으로 간 사람도 있을 테고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어차피 느슨한 개념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 대신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을 규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떡볶이다? 그 떡볶이를 먹었을 때 어떻다? 이거를 분리하는 것 자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산재 보험일 수 있는데요. 산재 보험을 받을 때 어떤 행위를 했느냐. 예술가가 이제 예술 직종을 가지고 예술 행위를 했을 때 얘는 산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지만 직종으로 우리는 보니까. 근데 이제 예술가가 예술 행위를 아니고 다른 행위를 했을 때는 산재 보험을 못 받겠죠. 아무래도 직종이 아니니까. 이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런 형태의 부분들을 우리 조금 좀 다른 형태로 구분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저는 생각도 좀 들기도 근데 하더라고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철학적 질문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양심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게다가 아까 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김홍석 작가 보면 외국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이미 있는 거니까 그게 순수하게 인지적이냐고 하는 부분에서도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양학자가 봤을 때는 이건 인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미술계 사람 봤을 때 저게 뭐가 인지야? 외국 작가 다 아는 거 백교짜야? 이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예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서 처음에는 왁구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산적한 질문이 많으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질문이 되게 많은데 저도 그 생각에 정체성의 부분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나누면 너무 예. 네네 아그아그 선생님 우리의 논의가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누면 저렇게 나누어지고 저렇게 나누면 저렇게 나누어진다라는 말씀도 또 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답변을 해봤자 그러니까 케이스 케바케인 것 같아서 일단은 다 듣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 내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인희 선생님이 혹시 다른 답변이 더 해주실 거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인데 예술 활동하고 예술 노동은 다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뭔가를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렸다고 하면 그건 저는 예술 활동을 한 거죠. 제가 그걸 업으로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꾸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잖아요. 전 그거는 그러면
예술 노동이라 생각하고 거기서의 노동은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임금 받고 노동력을 파는 노동이 아니라 또 다른 창작의 작업을 한 것이죠. 그럼 제가 그냥 아니, 하는 아니 그러니까 신지현 선생님 끼어들지 말라지만 이 예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베니스 비엔날레 많은 작가들은 지돈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럼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는 건 저는 그래서 부업을 얘기를 하거든요. 부업으로 생계를 많이 이어가니까 이 부분이 또 충돌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러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게 제가 예술활동을 하는 건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이 있어요. 저는 제 정체성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가 미술을 한다면 그거는 별개라는 거죠. 그건 저에게 있어서의 노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노동은 아니에요. 근데 부업으로라도 돈을 벌면서도 이걸 하시는 분은 정체성이 이미 그쪽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체성은 경제적 측면이라기보다 정서적 측면에 더 가깝다는 거죠. 제 직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직업이 아닌 거예요, 실상은. 거기에 모순점이 아니, 등장하는 실상이 어떤지에 대해서를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잠깐만요. 가장 주로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저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하신 예술 노동하고 노동자가 구별이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술 노동을 하는 사람은 예술 노동자라고 생각해요. 네네 선생님 안진국 일단은 고동현 선생님 최인희 선생님의 입장은 딱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거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안지구 선생님 뭐 더 해주실 말씀 계신가요? 저는 이제 최인희 선생님한테 질문 드렸던 첫 번째 질문이 이 과정에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지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술 노동이라는 게 즉각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환원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는 아닌 예술 활동이요? 아닌데 사회학을 공부하셨던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술 노동이라는 거 우리 예술계 생각하는 예술 노동과 사회학적 측면 노동이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 노동이라는 건 즉각적으로 뭔가 그 이익을 얻지 않더라도 미래적인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명예 자본까지도 받는 것 자체를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어떤 노동을 예술 노동이라고 보는 측면이 강한데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노동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조금 우리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힘든 설명하기 힘든 문제인데 제가 처음에 고용하고 노동하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은 너무 고용이랑 연결시켜서 자본주의 하에서 하는 노동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지평을 넓혀서 노동을 생각을 하면 예술도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그렇게 심한 거부감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그때 처음에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경제적인 보상을 즉각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고용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는 노동에 너무 결부돼서 생각하시는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아니 근데 최인희 선생님 결부되는 정도가 아니라 한 푼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인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확대된다는 얘기와 실상이 많이 조금 다른다는 네, 실상이 다른 건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기본소득이니 뭐니 앵테르미땅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수익이 있지 않더라도 노동하는 것 자체는 노동일 수 있다. 뭐 우리가 사회학적인 노동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회학적으로 노동이란 개념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바로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을 받아서 그 다음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노동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그 폭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지평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연구자들 중에도 생계를 위해서 연구는 좋아서 자기 직업으로 선택해서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다른 거 굉장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독립 연구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이해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리고 어때 사실 교수들 입장에서 교수들 중에서도 교수 노동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저는 노동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술계나 뭐 여기 아카데미아나 별로 다를 거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가 예술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니요,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정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는 상징성과 개인의 어떤 감정과 태도 그리고 고용된고 고용되지 않은 상태가 한꺼번에 네 고동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한꺼번에 현실에서는 만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서 예술 동정자가 맞아 안 맞아 그거를 지금 여기서 우리는 결정할 수는 없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실에서 상징적인 것은 긴 시간을 두고 놓고 사회가 점점 합의에 도달해 가는 걸 것인 거고 우리가 정작 요 어떤 그 미술관에서 돈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그때그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예술가마다 맞닥뜨리는 게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그래도 돈이 필요하니까는 노동자성이 이 모토에 사용되는 측면이 있었어라는 는 발표를 저기 정윤희 선생님과 최인희 선생님이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그 심퍼티는 잘 그 고동현 선생님의 그 심퍼티는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도 일단 얘기가 됐으니까 그 결론은 듣는 사람이 듣는 저기 관객분들이 따로 몰래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신현 선생님 이 부분은 있어요. 저는 실은 최인 선생님한테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아까운데 저는 정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작가들이 가난하다는 데 포인트거든요.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측면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되게 독특한 지점으로 발전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신현 선생님이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오케이요. 전 처음부터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공부가 되게 힘든 지점이 그거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최인희 선생님이 그런 걸 이렇게 공부해 주신 분이니까 너무 부탁드린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관심을 드리고 예, 굉장히 저희한테 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일반 학술적인 어떤 질의와 이런 거랑 굉장히 성격이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결론이 안 지어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네네 무슨 말씀인지 조금만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인희 선생님, 정윤희 선생님 그 저희가 미술계에서는 자주 듣지 않는 발표를 들은 기회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감사하고 생각하고 어떠세요? 저기 안진구 선생님이 또 질문을 다른 분들도 다 준비한 걸로 아는데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제가 갑자기 계속 질문을 하게 돼. 정윤희 선생님께서 정윤희 선생님 아직 이제 아무 질문 받으시지 못했고 발언도 안 하셨으니까 정윤희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수고용 지금 원래 질문이 없던 질문이 갑자기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한데 특수고용 특고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윤희 선생님의 그 원고 발제문에 보면 이런 특고들이 우리 미술계의 모든 어떤 노동의 형태들이 해결된다면 이런 모든 특고들의 어떤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것이다라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미술계의 어떤 고용 체계랑 특수 고용의 고용 체계가 약간 다르긴 할 텐데 그래도 어떤 측면에서 미술계의 고용이 개선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발판이 돼서 어떻게 이제 특고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너무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로서 예술 노동자를 인식할 때, 그러니까 노동자성을 인식할 때, 사실 아까 고동현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이제 너무 예술가들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의 보상을 얘기를 할 때 노동자성, 노동자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인 거죠. 현재 제도적으로 그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최인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그러니까 사회복지라고 하는 제도에서 들어가려면 우리가 직업이 있어야 되고 노동자성, 노동자를 증명하는 것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보험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과정을 이제 겪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제 그 예술 노동자랑 어떤 상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점들은 사실 아까 이제 안지경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에서 연결해 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술가랑 예술 노동자를 굳이 나누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노동 예술 노동자가 생계 해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어떤 그 노동자성이라고 하는 게 노동 해방, 노동자라고 하는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노동자 형상이 있잖아요. 노동 해방 얘기하듯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가 어떤 형상으로 예술 노동자를 가져갈 거냐, 예술가는 어떻게 존재할 거냐, 뭐 이런 차원이었고요. 특권은 사실 이런 것 같아요. 특권은 기부준적으로 예를 들면 주권자 국민이라고 했을 때, 노동자 권리라고 했을 때, 노동자가 최소한의 가져야 되는 권리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사회가 뭐 기술 진보도 얘기하고 코로나 언택트 오면서 갑자기 플랫폼 노동 막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배달이라든가 기존의 그 산업 체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고용 관계가 예를 들면 그 뭐지 자영업자라든가 혹은 소규모로 이제 된다든가 이런 그리고 되게 유동적이라든가 그런데 노동자 근로자 지위는 얻기 어려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술가가 그러면 예술 노동자라고 얘기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의 대상이 됐으나 근로자 지위 얻었냐 노동자 기본권 얻었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예를 들면 특별 고용 쪽에 뭐 이렇게 유사한 직업인 거죠. 특별 그 유사한 직업 혹은 유사한 안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회보장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혹은 어떤 공공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혹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를 둘러싼 사회 제도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 이 차원에서 연대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1차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기본권, 그러니까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노동자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제 직업적 지위도 있고 권리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연대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산재보험은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이런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산재보험의 대상은 산재보험 대상 되거든요. 근데 산재가 발생됐을 때 예를 들면 산재 그 고용주가 있잖아요. 고용주 산재보험 대상이 되려면 고용주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고용주가 기관일 때는 가능해요. 규모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하다가 아까 제가 예시로 드렸던 예를 들면 공연 그 단체 대표인 거죠. 뭐 연출가나 뭐 작가들이 보통은 이렇게 대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대표고 이렇게 고용을 한 사람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일 때는 심각한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 뭐 특별법 그 중대기업처벌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의제랑 떨어질 수가 있냐는 거죠. 공동의제라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이해를 요구하기까지는 예술계는 거기에 누구는 관심이고 누구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산재 발생되는 부분들은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인지되기까지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미술계에서는 아직 산재 문제가 딱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았는데 재작년에 성악과, 그러니까 성악을 전공한 젊은 분이 청년 예술가죠. 청년 예술가가 석사 과정을 밟고 있으면서 유학을 준비하면서 어떤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스태프, 조감독, 조연출을 해요. 근데 이제 알바로 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계약 관계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공연 이렇게 준비를 도와주다가 무대 뒤로 떨어져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추락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적 의제로 떠올라서 공연계에 있는 사람들이 연대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공공극장 정상화, 뭐 이런 식의 비상대책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뭐 국회의원과 만나고 그 의제를 이제 도출을 시켜서 산재 문제가 드러난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상을 해봤을 때 공연계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극장을 운영할 때 어떤 노동 형태가 발생하고 이런 사건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제어의 근거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미술계에서는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산재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술과 관련된 활동, 예술과 관련된 창작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노동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일관계로 증명이 됐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됐나요? 죄송합니다. 말이 빨라서. 저번 주에 그 우리 퍼포먼스 아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술계에서도 레지던시에서 그 작가 퍼포먼스에 참여한 사람한테 예, 지불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무용이나 이런 데는 산재는 워낙 예전부터 있던 문제이기는 해요. 미술계에서도 요새 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는 해요. 예. 이제까지는 신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산재까지 막 이렇게 네. 하진 않았지만 레지던시가 비용을 지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노동자성, 그러니까 고용보험하고 떼어올 수가 없는데 그 고용보험 제도가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아르코 같은데 예술 지원에서 고용보험 비용을 지원금에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한 거죠. 지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굉장히 확장시키기 위해서 공공 뭐 예술 지원, 예술 창작 활동 지원에도 거기에 스태프 비용을 주는 비중이 되게 중요해졌고 고용보험비를 안 넣고 있죠. 그 약간 임시방편이긴 한데 지금 약간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 지역 재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있죠. 예, 앞서 평론가니까 글을 온 걸 썼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가입을 하고 뭐 잘했긴 했지만 아무튼 예, 당연 가입이 돼서 만약에 그걸 안 하면은 그 뭐지 고용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디렉터라던가 뭐 이런 대표가 과태료를 묻게 돼 있어요. 네, 사실 그 뭐 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어떻든 간에 고용보험을 하지 않으면은 도덕적인 비난에서 벗어나긴 어렵긴 하지만 한 단체가 1인 자영업 규모인 경우에는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고용보험이 시행되는 거에 있어서. 그게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도 답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 선생님 제가 네. 그 질문인데 저는 질문은 다 섞어서 끝내버리려고요. 지금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저는 질문을 따로 안 합니다. 네, 아까 네네. 그 안진국 선생님 얘기도 제가 제 질문을 다 섞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네. 결국은 제가 기획자 예를 들었는데, 예. 아까 저기 정윤 선생님이 이제 문화예술 강사 뭐 이런 분들 얘기했고, 그다음에 출판사가 저작권 문제를 얘기한 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출판사가 엄청나게 작가보다 더 가난하면 더 가난하고,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작가가 그건 굉장히 권리에 관한 거죠. 금전적인 이득을 얻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다면 출판사는 이미지를 빼라고 거의 강요하겠죠. 왜냐면 출판사가 가난하니까. 그리고 당연히 알겠지만 미술계 책은 아무리 순위 올라가도 뭐 그렇게 큰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랬는데 이제 고용보험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작은 예를 들어 5인 이하의 예를 들어 가장 이제 비극적인 예가 독립기획자일 텐데 이런 독립기획자가 이제 없죠. 존재하지 않죠. 한국에서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미술관들이 이 문화 정책 때문에 이제 그 미술관 큐레이터들을 다 정규직화하면서 훨씬 더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한 대로 의무는 아니지만 형평성을 위해서 의무화 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당연히 의무로 될 수밖에 없고 독립기획자를 꼭 존속시키는 게 중요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윤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양한 미술계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사회학이나 경제학, 심지어 경영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술 경영에 대해서 전통적인 경영학으로서는 도저히 정리할 수 없는 분야인데 왜냐하면 스스로들이 그런 사회적 구도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어서 이 행동을 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고용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나마 정유미 선생님 세대는 덜 복잡할 수도 있어요. 윗세대는 어마무지한 범법과 어마무지한 뭐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조각이라든지 뭐 설치라든지 회화라든지 각 매체에 있어서 정말 엄청 재기발랄한 이유로 다양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고용의 형태가 너무 복잡해서 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기는 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획자나 좀 열악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까 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관도요, 우리나라 몇 개 기관 빼고는 굉장히 열악해요. 뭐 세종문화회관에 포함된 미술관 거기도 해보니까 엄청나게 다들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최인희 선생님이나 정윤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다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 세션이 모두에게 교육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정윤 선생님이 해오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정말 좋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디로 나아갈 거냐, 그게 제 실은 질문이에요. 뭐 저는 정의 이런 거는 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나아갈 거냐. 그 사회학을 했던 전통적인 사회학을 했던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통계를 해줄 것이냐, 뭐 이런 것이 저의 쟁점인데, 들으면서 이제 연구의 부재, 교육의 부재, 그래서 계속 수용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거든요. 한 안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 노동부, 예, 노동부 노동청인가요? 거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문체부로 가자. 근데 우리 알다시피 우리는 문체부도 못 믿어요. 그러면 예술인 복지재단이 과연 그걸 할까? 전략화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은 뭐 거기는 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술인 복지재단이 굉장히 2012년, 13년에 발족될 때 전 예술인 복지재단의 그 담당자랑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계속 괴롭혔던 사람인데, 정윤희 선생님하고 저랑도 벌써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미 그때 그들의 저기 변명이 뭐였냐면, 미협이나 이렇게 이걸 간담회를 하면 미협 아저씨들밖에 안 오니까 젊은 작가들은 안 오는데 뭐라고 그러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다양한 매체의 작가들을 연결시킬까, 그게 되게 고민이에요. 그니까 말씀드리지만 응답하라의 작가들에 참여했던 10명 작가들 다 유명한 작가들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3명 빼고는 작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아시다시피 비엔날레까지 다 간 사람이요. 그 최인희 선생님 인터뷰에 따르면 뭐 비엔날레 가려고 참는다? 아니 그것도 뭘 몰라서 하는 소리지. 비엔날레 갔다 온 다음에 작업 접어요. 왜냐면 못하니까. 왜냐면 이완이랑 굉장히 친했는데 이완이 자기가 한동안은 증권을 했었고요. 한동안 미술 학원을 했어요. 아주 처절하게. 지금은 다 때려치고 이제 베네스 빌란에 갔다 온 다음에 경매해가지고 빌딩 사고 그 옆에 있는 작가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면 최인희 선생님이 아까 연구 교수 중에 자기를 노동자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미술사 박사 10년에서 미국을 했는데 저희 후배가 10년 박사하고 와서 한국에서 처음에 영어학원 저기 선생을 했어요. 강사.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하고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윤 선생님이 저는 너무 믿음직스러운데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다들 각기 전투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네. 와, 이제 겨우 고용법 통과시켜놨더니 그 다음이 뭐냐고 보따리 내놔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윤 선생님한테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를 공유해야 돼요. 맞아요. 굉장히 느끼는 게 맞아요. 얘기가 어정쩡한 얘기만 공유하면서 되게 다들 안간하는 한 척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이런 말들 네.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비평의 조건 얘기할 때 안진국 선생님이 윗세대 비평가들이 뭐 비평가로 먹고 살았는데 우리 세대는 못 산다고 깜짝 놀랐어요. 실은 그때는 얘기 안 했지만. 아니 몇 명이 먹고 살았어요. 아이 몇 명이 먹고 살았어요. 아이 먹고 산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비평으로는 누구도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정윤희 선생님도 얼마나 가난한지 얘기만 듣잖아요. 제가 막 전달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가난한지. 아, 예. 네. 아유, 네. 아까 왜 그게 농담이 생각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복지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 얘기를,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제가 사실은 작가인데, 이게 제도를 타고 있는 작가는 아니에요. 일부러 약간 단절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고, 제 성향도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운동을 하거나 뭐 작업도 다른 방식으로 하거나 이랬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공부를 너무 이제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니까 공부를 해서 사실은 제도, 그러니까 조직과 제도가 제 박사, 제가 지금 실업 상태거든요. 조직과 제도가 이제 제 전공인데 그런데 우연찮게 제가 블랙리스트랑 연결되면서 거기서 제도 개선하는 협상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국가랑. 그러면서 제도, 뭐 기관을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를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예술가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연구자로서 이제 시작하는 그 정체성이 동시에 있으면서 이걸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들이나 이런 뭐 생각, 고민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글을 봐서 알았던 것과 다르게 그 협상에서는 그걸 우리한테 힘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자기 자신감, 그러니까 버려가면서 전략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그 다음 얘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예술 노동을 얘기하는 거, 여기서 다음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었던 건 미술계에서 미술 노동을 좀 얘기를 하고, 혹은 노동하고 꼭 복지를 등치시킬 생각은 없지만, 예를 들면 제가 계속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는 낀세대잖아요? 낀세대인데, 청년은 아마 요즘 벌써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예술인, 그러니까 예술대학생 네트워크라던가 이렇게 강의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 예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존재는 어떻게 있고, 내 권리는 어떻게 있고, 시민 주권자로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노동자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권리 교육들을 일부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안 하죠. 근데 밖에서는 이렇게 움직여서 조금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얻어낼 것이 있는데 전 계속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저를 포함한 미세대의 그 작가분들 정말 비엔날레에 참여하고 뭐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 정말 제가 봤을 때막 우러러보던 분들이 사실 생계에 다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 봤을 때 뭐냐면 제도에서 제도가 진화하잖아요. 근데 시각예술계 지원과 관련돼서는 진화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냐, 우수 작품을 줘서 한 방에 주냐, 이게 아니라 일종의 공적 자원을 어떻게 잘 분배를 하고 그것들이 집중돼야 될 것, 그다음에 평등하게 나눠줘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레토릭조차도 없는 게 시각예술계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걸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 아르코를 예를 들면 아르코의 시각, 뭐 창작산실이라든가 시각예술 분야의 지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예술 현장에서 이제 그 하죠. 자문을 해주죠. 어떻게 지원 제도를 개선할 거지. 근데 그 자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공적 지원에 대해서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통의 이렇게 운명제, 공통의 뭐 이런 거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적합하게 맞추다 보니까 목소리가 큰 혹은 거기에 어떻게 하다 접속된 단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시각예술계의 현실이라고 저는 좀 약간 날카롭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가끔 이게 회의에 들어가거나 뭐 이럴 때 연극은 오늘 어떤 거 나왔냐면은 연극은 연극인 복지재단이 있어요. 연극인 복지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40대 이상의 예술가들한테 창작 준비금을 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자원을 받아서 중간에서 매개해서 연극인들에게 특히 지원 제도에서 요즘에 청년이나 뭐 이런 청년 이상은 받기 힘들잖아요. 특히 중간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문제가 되고 의제가 되고 공동 의제가 되고 이걸 제대로 개혁해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은 있죠. 저한테 항상 올때 공적 제도에 기대서 가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공적 제도에 기대서 가야 되냐 이러는데. 저 제가 세금 내고 충분히 세금 내고 거기에 대해서 권리 누릴 수 있고 예술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이미 인류사적으로 증명됐는데 왜 다시 하라고 하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뭐지 공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자치구조, 그러니까 자생적인 구조, 자치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공적 제도를 개혁해서 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더 얘기하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안재구 선생님 아까 하실 얘기 있으셨죠? 아닌가요? 예, 그럼 제가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요. 더 하면은 그 고등현 선생님이 사라지셨네. 선생님이 아마 아무래도 지금 전화기로 접속을 하시다가 방전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에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마음 죄송하기도 하고, 1인 자영업자 정도의 어떤 규모의 어떤 예술가, 독립기획자, 분명히 문제인데, 근데 그거를 오늘 다루지는 못했다라는 점은 아쉬운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미래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저는 그제 발표도 그렇고 선생님 그 정유 선생님 발표도 그렇고 최인 선생님의 발표도 그렇고 그 단초들은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표현하신 것들도 보면은 이러저러 이런 식의 것도 노동으로 동일시가 되는구나.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동일시가 되고 뭐 보험에서는 그렇게 동일시가 되고 이런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구나. 나의 순수 예술 활동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밝혀내지면서 조금이라도 그 돈을 타먹어야지. 내지는 그것이 통화의 일부분에 자신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도제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는 했지만 도제도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제 시스템, 교수님 밑에서 유명 작가 도와주면서 미술계에 대해서 네트워크도 하고 알아도 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돈을 얻을 수 있으면 자신의 작업을 다음 작업에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저작권이나 체면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받아먹는 문화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용법이란 것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어저께 예술대학 살리기라는 어떤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모든 100명이면 물론 100명 모든 학생들이 다 순수 예술가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예술이 자본인처럼 되어가고 자본이 예술처럼 행동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예술이 필요한 것, 예술 필요한 부분은 많은데 그것을 모르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자본으로 만들 수 있고 나의 자아 실현에 그걸 다시 또 전환을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이될수 있는 창구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예술대학 살리자에 대해서는 취업 상담에 그런 얘기가 빠졌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표현 오늘 말씀해주신 예술을 노동에 잡힐 수 있는 그 카테고라이즈라든지 아니면 우리 은폐돼서 우리가 도제로 일을 하면 도제식으로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아니 아 그런 거안 하는 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취업에서도 사실 겉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다른 제가 선생님 하나지만 얘기를 좀 네. 최인 저는 시현 선생님이랑 정유 선생님 말씀하신 것두 가지 중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어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게 아니었나? 개인 독립적으로 혼자 하는 아, 고동여생, 예. 그런 분들의 고충을 알기는 알고 그게 고용보험 제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분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힘들어지는 거 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될 거거든요. 합리적인 수준에 되어야 될 건데 여태까지 안 되어 왔던 거고 안 되어 왔던 거에 기대서 뭔가 예술 활동을 해오면서 자기 밑에 있는 동료나 후배들을 한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다면 이번 기회에 힘들더라도 그 같이 고쳐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한 인지는 적어도 따라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모르더라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기반이 되어야 앞으로 더 발전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 선생님 말씀하신 그 도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같이 교수도 연구할 때 밑에
학생들이 와서 저도 얼마나 제 학생들한테 잘하고 있는지 저도 반성을 해야 되긴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 도제 시스템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제보다는 협업이라는 과정이 그 의미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제는 내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걸 감내하고 임금도 안 받겠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아. 내가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는 다 보상은 포기하겠습니다. 기술 배우는 걸 보상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서 영화에서도 그랬고 여태까지 예술계에서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계속 재생산이 된 거니까 그걸 없애고 협업을, 그러니까 좀 잘하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화나 뭐 아니면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보상은 거기에 반드시 적절한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 예를 들어서 교육하시거나 새로 예술대학 다니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각자 머릿속에 새기시고 혹시라도 뭐 그런 부당한 일이 있을 경우에 저는 요새 더 발언을 안 해요. 학생들이 밖에서는 발언을 하는데 실제로 그 앞에서 해야 될 때에서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권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자라는 것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이걸 얘기하면 저 학생들이 너도 뭐지 상황을 몰라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한테 계속 질책을 하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부당한 경우에 대해서 본인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각성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 제가 예. 시간이 좀 없지만 이광석 교수님 네. 어떤 죄송하지만 한 마디만 할게요. 그 질문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네네. 그 네, 그리고 그 도제식 그 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도제식 어시라고 부르는데 어시스턴트로 고용이 되면 당연히 계약은 물론 그 사람이 어시스트했다는 사람이 글쎄 그 작품 캡션에 내지는 그 레조넌스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선생님 이제 시간이 너무 늦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광석 선생님 관련돼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광석 교수님 관련 안 계시다 보니까 너무 질문도 없고 막 그래서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BTS 이야기를 하면서 상업적으로 잘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보다 더 내부적인 상황들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이광석 교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뭐냐면 이 NFT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돈으로 왔다 갔다 하면 거래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상화폐로 거래가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NFT 작품을 샀을 때 이더리움으로 지불하는 거지 달러라든가 원화로 지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가상화폐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별풍선도 가상화폐고요. 그다음에 싸이월드에 있는 도토리도 가상화폐예요. 가상화폐인데 이런 가상화폐를 가지고 현금으로 해서 그 금액을 사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NFT라는 걸 하나 붙여가지고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근래에 들었던 어떤 보니까 MOI라는 곳에서 자기들이 화폐를 만들었대. MOI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콘테스트를 하는데 10억 상당의 MOI 화폐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 X 플랫폼이 클럽 드롭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서울 옥션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서는 카카오 플랫폼 안에서 거래될 수 있는 클레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안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프리카 안에서 아프리카 별풍선을 사용하는 거지 아프리카 밖을 벗어나면 별풍선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별풍선을 사용해야 될 이유는 그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책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이게 지금 NFT라는 것이 이렇게 몇 억, 몇 달러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어느 한 플랫폼 안에서의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 플랫폼이 자신의 가상화폐를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거래의 목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NFT가 모두 뭐 원화로 바뀌어질 것 같이 마치 달러로 다 바뀌어질 것 같이 이야기되면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NFT 지금 뭐 광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이것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테크 주도의 문화 산업의 구상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의 디지털 어떤 작품들이 훨씬 더 많이 거래되고 뭐 우리 작가들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빅테크라는 그런 빅테크 기업에서의 어떤 문화 산업 구상인 거지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100%, 200% 동의합니다. 그 이광석 선생님의 그 발표도 무척 암울한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안지구 선생님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광석 선생님은 이거가 인클로저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뭐 이전에 인클로저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말을 하면 무식하게 표현을 할 텐데 최인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그 어쨌든 그 중세에서 자본주의로 그 근대로 넘어갈 때 봉건주의에서는 농사를 짓는 게 전 세계에서의 특히 돈을 이윤을 창출하는 뭔가가 생산되는 기본이었잖아요. 뭘 설명을 하셔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클로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인클로저가 지금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게 여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이 NFT라는 가상 그 메타버스가 인클로저를 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전 아까 그 사실은 그 부분 잘 저는 이해를 못했고 그냥 인클로저를 쉽게 얘기하려면 네네네 부모들이 옛날에 농사를 지어서 지대를 영주한테 바치고 자기들이 물건을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살았었는데 그 영주들이 양을 키워서 양의 털을 팔면 돈을 더 많이 얻게 되니까 농노들을 내쫓고 그 땅에다가 양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늘어나면서 그 쫓겨난 농노들이 그 도시로 가서 노동자, 지금 아까 말한 저희가 말한 그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가 되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라고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또 이윤이 만들어지는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공장으로 몰려서 글로 땅을 빼앗고 공장으로 뭐 밀어 넣는다라는 얘기를 인클로저를 얘기 그거를 이광 선생님은 이 메타버스가 그 인클로저가 되는 그런 전환이 되는 걸로 비유를 하셔서 그 정도의 위험이 있는 걸로 그 예측이 된다까지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서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닐라라는 선생님인데 근데 텍스트가 안 돼서 직접 말씀으로 질문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마닐라 선생님, 자. 질문을 해주시기 그리고 마닐라 선생님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오늘 심포지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닐라 선생님 계십니까? 마닐라 선생님에게 그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어요. 사공리어 선생님. 이분 아직도 지금 음소거 요청 드렸고요. 예. 네, 메시지도 보내드렸는데 아직 답장이 없으셔서요. 여기 질문 올라와 있는데요. 공동작업 장르에서 청소부의 역할이 어떤 의미로 하가는 감독 작가 이거 아니에요? 그 질문. 이거 고동현 선생님이 고동현 선생님이 답해 주시면 최고인데 어떠세요? 안지구 선생님 한번이 답해 주시겠어요? 아닌가? 안지구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한 질문이구나 이게.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고동현 선생님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고동현 선생님이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무서운데. 네, 저는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비평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제가 저의 해석은 김홍석 작가의 의도와 다를 거예요. 그분이 나는 이것저것을 의도했다라고 도록에 쓴 거와 또 사실 좀 다를 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해석하는 거는 이분이 미술이 좋은 거 맞아? 나쁜 미술, 좋은 노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고 청소부란 사람도 예술이라는 것 전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회적인 프로덕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청소부를 데려왔는데 굳이 청소부가 평소에 받았을 8만 원보다 조금 많은 10만 원만 내는 게 맞느냐? 그러면 나 나쁜 미술인 걸 다시 한번 꾹꾹 눌러서 확인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들어오시는 걸까요? 이 소리가? 이 소리가 아까도 가끔가다 들렸는데. 지금 마닐라님 음소거 해제되셨어요. 예. 마닐라 선생님, 질문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까지 해주시고. 적극적인 참여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네. 지금 목소리가 네, 들리나요?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안진구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예술 노동 행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아주 본질적인 질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와닿아서요. 말씀하셨던 그 작품에서의 청소 노동자가 저는 이제 연극을 하는 사람이고요. 미술 어떤 작업 중에서 예술 작품의 창작에 참여된 여러 가지 노동들 중에서 어떤 예술적 감각이 요구되는 파트랄까? 그런 것들은 모두 예술 노동행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국엔 예술이 노동으로서 노동자로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예술 행위 자체가 노동 행위가 맞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질문은 예술 노동 행위가 예술 창작 행위에 참여된 노동 중에 아까 예를 든그 작품에서 청소 노동자가 그 작품에서 어떤 미적 담당을 했다면 그것은 예술 행위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술 노동자로서의 임금이 지불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 임금은 그 가치는 어느 정도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가 제가 질문이었습니다. 아, 네. 혹시 답해 주실 선생님 계십니까?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답을 해보자면 사실은 우리가 예술 노동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술 작업하는 작가들의 노동들이 사실은 어떤 금액으로 받지도 못하고 뭐잘 돼서 받을 수도 있지만 아예 전혀 금액을 환산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말 유명한 작가의 작품에 포함돼서 그 행위 자체가 같이 그 유명 작가의 작품 판매 가치에 부합하게 우리가 노동의 어떤 비용들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편적인 예술가들의 노동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어떤 가치가 아예 비용이 가치를 아예 못 받는 경우도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게 실질적으로 김용석 작가님께서 10만 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게 더 비싸게 팔렸다면 그 10만 원의 가치가 정말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팔렸다고 했을 때는
또 그거는 엄청난 또큰 가치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거를 이게 예술 노동이라고 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뭐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신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레딧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작업에 참여했다. 내가 이 김홍수 작가의 작업에 참여한 어떤 이름의 총섭이다라는 크레딧을 줘야지 그 사람이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던 거에 대한 어떤 목적의식을 갈수 있는데 사실은 비용으로 모든 걸 정산해버리고 그 사람 이름을 지워버리는 형태의 예술 행위는 사실 너무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 질문 선생님 답변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더 감사하고요. 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아직까지도 30년 가까이 남아 계시다라는 게 너무나 놀랍기만 한데 너무 감사하고요. 더구나 이렇게 좋은 질문으로 참여해 주신 마닐라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 이게 뭐 10년이나 걸렸어? 라고 비난조의 말을 하긴 했지만 10년이나 걸릴 만큼 누구 심지어는 진화의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다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모였고 그런 말들이 여기에 나왔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쁘고요. 근데 사실 누가 뭐라고 떠든들 그게 그래서 누군가가 마치 수세에 몰린 듯한 모양이 생긴들 그거가 정답으로 결정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정답은 우리 머릿속에 있을 뿐인 건 거잖아요. 다만 이렇게 새롭고 전혀 다른 시점에서의 질문까지 만들어 주시는 거가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게 아니었나. 시간을 내주셨고, 그렇게 자신의 인지까지 내주시는 선생님과, 그리고 관객의 선생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런 말을, 잠깐 말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제대로 안 했네요. 자, 그래서 이 포럼 발제 질의를 맡아주신 고동현 선생님, 이광석 선생님, 안진구 선생님, 최인 선생님, 정리 선생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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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요. 누구보다도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호스트를 해주신 선생님, 그리고 이 너무나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다 하느라 힘드셨던 스태프 분들께 정말로 특히나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 관객분들한테도 정말 감사하고 이걸로 심포지엄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